부동산 업계에서 25년 가까이 있으셨다고 예, 하시는데 예, 예. 주로 이제 어떤 일들을 쭉 해오신 거예요? 글쎄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한 거는 역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1997년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네. 대부분 이제 그 전부터 일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이제 계속 부동산 중개업 일을 하다가 실제 이제 개업도 하고 직원으로 이제 일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일도 하고 네. 그게 이제 가장 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경매 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경매도 직접 투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낙찰도 받고 뭐 팔아도 보고 네. 다시 뭐 그게 뭐 거의 5년 정도는 거의 전업 투자 하다시피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 이제 처리를 못해서 네.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 빌라 같은 걸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네. 그걸 최근에 이제 다 팔고 우와. 그래서 정리를 한 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또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약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네. 그것도 역시 예를 들면 아파트가 1000세대다 그러면 상가가 뭐 10개, 20개가 네. 나오면 그런 건 이제 분양 공고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공개 경쟁 입찰이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 참여해서 경매하고 똑같은 거죠. 많이 쓴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잘 아시는 아파트 청약 있죠. 네. 그거는 뭐 저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당첨된 얘기 그것도 이제 좀 흥미롭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상가 분양 업무도 하고 있는데 그건 저도 순수하게 제가 유래 사무소가 있는데 그 가까운 가밀지구 그 상가 이름이 가밀 벨솔레 파크인데 그건 프라자 상가이기 때문에요. 네. 막 규모가 한 10층 규모 정도 되는데 네. 그거 지금 분양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를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모든 일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제 혹시 그 중개 사무소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그렇죠. 아,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 그 우리가 왜 경매 책들 보면은 네. 경매 알아보러 몰래 이제 온 사람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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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들은 다 알아본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실제로? 물론 이제 100% 다 알지는 못하죠. 네. 그런데 이제 경매에 관심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네.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보면 네. 자기 주변에 나와 있는 거를 안다고요. 네, 그쵸,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네. 상가 이런 게 나온 게 알고 있으면 네. 자기도 아 요거 괜찮겠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아, 뭐 비슷한 전화가 온다든지 네. 아니면 손님이 와서 네. 비슷한 얘기를 하면 감을 잡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경매 이제 물건 조사하러 왔구나. 네. 아,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전세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산다든지 이런 거를 한 게 아니고 탐색만 하러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알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 여러분이 내가 입찰을 하려고 좀 물건을 좀 조사하러 갔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 이 사람 그 경매 물건을 조사하러 온 사람인데 숨기고, 네. 이거, 이게 진짜로 얻어온 것 같이 거짓말을 하네. 그러면 네. 얼마든지 우리도 거짓말을 얘기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러 왔다. 근데, 그 물건이 뭐 5억짜리인데 우리가 네. 보기에는 6억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조사가 이게 잘못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요거 때문에 왔는데, 이거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걸 낙찰을 받으면, 네. 사장님한테 의뢰를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불친절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가지 말고 얘기를 끝내고 다른 데 가시면 되죠. 그 주변에 주변에 뭐 부동산 한 군데밖에 없는 데는 없잖아요. 사실상 네. 우리나라 전국에. 그러니까 어디 가나 친절한 부동산 불친절한 부동산이 있는데 네. 거기서 핵심이 거짓말로 내가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정말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건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네. 결국에는 뭐 물건이 계속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분도 잘 알고 계신다 이걸 전제로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상가 분양 업무 요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요즘 그 상가 수익률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상가는 이제 층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네. 이제 대표적으로 1층 같은 경우는 네. 비싸죠, 당연히. 네. 분양가도 비싸고 뭐 임대료도 비싸고 그래서 일단은 임차 그 수익률은 한 4% 정도 봐요. 4%?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3% 이하도 이게 거래가 되는데 강남 이외 지역은
한 4% 정도인데 최근에 금리가 이제 올랐죠. 0.25나 뭐 0.5%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이제 상가 수익률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줄타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1층은 한 4% 정도. 강남을 제외한 곳. 그다음에 이제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예를 들면 한 5%. 그다음에 지상층으로 좀 더 올라가면 5.5, 6% 이 정도는 나와줘야 결국에는 이게 분양도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새로운 매수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4%에서 한 6% 정도의 편차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이 되거나 그 이하가 되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죠. 왜냐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으면 살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너무 높으면 약간 의심스럽죠. 이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그 틀을 벗어나는 거는 뭔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물론 뭐 다 의심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거를 기본으로 이제 그 상가를 투자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 이제 상가 투자가 이제 어렵다고 하잖아요. 상가 잘못 투자하면 상가집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혹시 그 진짜 투자해야 되는 상가하고 투자하면 안 되는 상가 혹시 뭐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역세권부터 해서 대로변 그런데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곳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코너 다르고 그 옆에 다르고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상가는 사실상 정답은 없는데 그 동선을 그러니까 그 손님의 동선, 사람의 동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막 유동인구 바글바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초역세권 사실상 이거는 상가에서는 팔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약간 믿기 그런 말이지. 내가 그 동네를 잘 알면 사실상 그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이 안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구가 1, 2, 3번 출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동이 많은 예를 들면 출구가 1번이다 그러면 다 같은 초역세권인데 3, 4, 2, 3, 4는 뭐 별로고 예를 들면 뭐 한 70%가 이쪽 1번으로 다니고 나머지는 뭐 별로다 이런 데도 있고 1번 출구 내에서도 예를 들면 이 건물은 뭐 코너에 있는 건물은 괜찮았는데 그 옆 건물은 또 이상하게 또 별로 뭐 이렇게 사람이 안 다니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그러니까 뭐 역세권 이런 대로변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동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나 동선. 그래서 상가에서는 그걸 유효소요라고 하는데 정말 내 물건을 사줄 사람, 우리 가게로 들어올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초보나 고수든 그거는 그 예를 들어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는 거의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충 추정해서 가는 거고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는 이제 봐야죠. 그거를 며칠간 그렇죠.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뭐 결국엔 내가 조사해서 보는 거니까 거의 오차가 없을 수가 있는데 단지 이제 이런 건 있죠. 조사가 미진하거나 대충 하면 그 대충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세히 조사할수록 예를 들면 뭐 남녀 몇 명, 연령대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거의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 도심은 내가 직접 조사하는 거 며칠간. 신도시는 추정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거기에 인구가 몇 명 들어오고 이렇게 대충 추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성패가 가름이 되는 거죠. 같은 상가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유래신도시 같은 경우에 제가 유래신도시에 거의 8년 있었으니까요. 장사가 되는 자리가 한 두세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공실인 데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건물이어도 예를 들면 지금 유래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2월에 완공이 돼서 작년에 그전까지는 거기가 너무 많이 비었던 거예요. 이제 채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말만 유래지 이쪽은 뭐 초장부터 계속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5, 6년, 7, 8년 그렇죠. 비어있던 상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유래라는 말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상가라도 뭐 몇 킬로씩 떨어져 있고 이쪽은 역세권, 뭐 주택가, 뭐 아파트 단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일반적인 이론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그 실패율이 그런 거죠.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경우 예를 들면 임차료가 약간 어거지로 맞춰진 경우 그러면 그 사람 나가버리면 공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다. 아, 예,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 신도시 상가 이제 공실 말씀하셔서 예,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구독자. 네, 예, 예. 그분이 물어보는 게 예. 요즘 뭐 코로나라서 자영업자 힘들다고 예, 하는데 예, 그리고 예. 뭐 상가도 공실이 많다고 하는데 예, 예. 막상 뭐 가보면 상가 경매 나오는 거 하나도 없다. 예, 예, 예.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코로나 문제는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모든 사람한테 이제 해당되는 얘기죠. 네, 근데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장사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죠. 네. 그렇지만 지금 돈을 더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팔고 싶을 때 판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미래 가치가 보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기어이 지키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매가 안 나온다 얘기는 아직까지는 결국에는 상가를 가진 사람들의 자금 여력이 된다는 거죠, 그치, 결론은. 그치. 내가 이자 부담 충분히 이제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건 끝까지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요, 아마 그 경매도 마찬가지인데, 그다지,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진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 뉴스는. 그냥, 원래 경매라는 거는 뭐 그렇게 나오던 시절만큼 그렇죠. 네. 나오는 거고 네.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한 2년 가까이 이상 버티니까.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가 안 되는 거는 이해하지만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만 조금만 깎아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 거고 모든 업종이 또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나름대로 타겟책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내가 경매로 뭔가 좀 상가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 그럼 뭐 충분히 버틸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한계까지 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예. 지금 위례 신도시에 계시면서 예. 그 유튜브에서도 보면 이제 위례 신도시에 그 공실 상가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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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가 된 적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공실 상가 주인분들이 예. 뭐 헐값이라도 좋으니까 팔아달라고 오는 예. 거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 헐값은 아니고. 예. 자기가 분양 받았던 금액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10% 아니면 뭐 20% 이렇게 이제 다운해서 팔겠다 이런 분은 계시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네. 뭐 그렇게까지 손해 볼 정도는 아니죠. 예를 들면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내가 주택은 있고 네. 어느 정도 자금 그렇죠. 여력이 있는 분들이 상가를 네. 사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그 금액을 투자해서 물론 대부분 이제 대출을 끼고 사지만 내가 그 정도까지는 버틸 여력은 있는 분들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분이 장사를 하셨다 그러면 아 이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장사를 못 하게 내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또 하게 돼 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상가를 투자했던 분들이 팔아버렸어. 그럼 자기도 또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정말로 이게 너무 비전이 없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이제 던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례 신도시다 뭐 예를 들면은 어디 뭐 광교 신도시다 이런 신도시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발전성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 보고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결과가 거의 다 대부분 나타났어요. 그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결국엔 이긴 거죠.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많이 올랐고 최근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위례 신도시뿐 아니고 다른 그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상가를 분양했던 거는 과거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몇 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인건비도 올랐어요. 그쵸. 자재비도 올랐고 그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양할 때는 이거 비쌌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싼 물건이 된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데 거기도 굳이 깎아서 팔 필요는 없죠. 네, 그런 뭐 당연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이 되게 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 예. 조금 이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예, 예. 더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예, 예, 그렇죠.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예, 예. 25년 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 몸 담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 지금 이 시장은 아마 대부분 이제 평범한 분들이 느끼기에도 똑같아요. 네. 사실은 한참 올라가다가 지금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른 강의 할 때 네. 작년 제가 한 11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어디 가면.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요즘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부터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그게 결국에는 이제 주택 가격을 물어보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과감하게 앞으로는 가격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에 집을 많이 가지시거나
대부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정말 제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보합세밖에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거는 당 하나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거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요?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거래가 없다는 거는 파는 사람 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무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래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는 부동산의 가장 약점인 황금성이 없다는 건데 황금성이 없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이 뭐냐면 살 때는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그걸 쫓아서 사요. 아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떨어지는 기미가 보인다 안 오른다 이러면 어제까지 그렇게 막 수만 명이 있던 사람이 오늘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명에서 뭐 9천 명, 8천 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고 부동산은 그냥 절벽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제까지 아파트가 5억이었는데 뭐 5억 5천 이렇게 올랐어. 그런데 야, 낌새가 지금 좀 떨어진대. 5억 5천까지 올라가다가 5억 2천이래. 그러면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왜? 더 떨어지길 기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뭐 아무튼 10월 말 11월 12월 요때 제가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거래 한 건 없다. 그리고 우리 그 다른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래 한 없는 거예요. 전세만 뭐 가끔 계약을 쓰는 거. 특히 전세도 줄어들면 거의 시장은 끝났다고 봐요, 저희는. 왜냐면 전세, 월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매매까지 이어지는데 그렇죠. 이거 뭐 뿌리부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이 있잖아요. 같은 중개업자들. 뭐 전에는 뭐 찾습니다. 뭐 이런 구합니다. 이런 게 많다가 그냥 조용해요. 뭐 요즘 무슨 일 없습니까? 그냥 뭐 엉뚱한 얘기나 단톡방에 올라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전화도 많고 뭐 카톡도 많고 막 문의도 많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알죠. 그렇죠. 아니 시장에서 사람이 안 오는데 무슨 그러니까 우리 그 저기 뭐 재래시장 가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명절이 왔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인들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장사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님이 없는데 똑같은 거죠. 부동산은 거래량이 급감하면 가격은 급락이 아니고 그냥 떡락이에요. 그냥 떡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버티고 있으니까 가격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거래하려면 무조건 그보다 떨어뜨려야 되니까 무조건 하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장이 맞아요. 하락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별로 오를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손님은 부동산에서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돼요. 그럼 혹시 그 이제 부동산이 뜨거웠을 때 거래를 뭐 하루에 몇 건이나 해보셨어요, 많이? 이게 저는 이제 보통 그 주로 취급한 게 뭐 아파트 뭐 저기 오피스텔 뭐 이런 것도 했지만 근데 뜨거웠다고 해서 하루에 막 수십 권씩 쓰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보통 보면 통상 보면 예를 들면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요 일주일에 예를 들면은 일요일 날도 일하는 걸로 많이 하니까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6일만 일한다고 치고요 6건을 쓴다 그러면 대단한 부동산입니다. 대단한 중개업소니까 두세 건 쓰면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 잡으면 만약에 한 10건에서 뭐 한 12, 13건 쓴다 그러면은 대단하게 거래가 많은 거죠, 사실은. 그 이제 10건에서 12건을 했던 게 이제 한 건도 못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실제 이제 부동산 이제 몸 담으면서 이제 투자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 한 건 있으세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그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묻지마 투자 이런 거 남들이 막 줄 섰는데 우르르 그렇죠. 그런 거는 뭐 하면 안 된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래 그러면 가서 여러분도 뒤에 가서 줄 서셔야 돼. 실제로 그게 왜 그러냐면 저의 짧은 경험은 아니죠. 30년 경험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투자 성공을 이제 어찌 보면 제 기억에 이제 가장 요거는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약간 법이 바뀌었는데 5년 공공임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미사 신도시에 있는데 공공임대는 5년과 10년짜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작년에도 그랬고 이 10년 임대 때문에 판교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공임대 5년과 10년짜리는 법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세입자들이 5년 후에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네. 5년 공공임대는 거의 원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년 전 가격에 주는 거죠. 네, 5년 전 가격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플러스 뭐 대충 금리에 뭐 네. 조금 보태서 이제 건설사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월세를 받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네. 근데 10년 이제 그 임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세대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10년 전에 3억이었는데 네. 10년 후에 10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10억에 가져가는 거예요.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가혹하다 그래서 보통 한 80% 정도에 주죠. 네. 그러니까 3억짜리를 8억에 살려고 하니까 네. 배가 아픈 거죠. 그쵸. 8억도 비싸다고 판교에서는 대모하는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제가 이제 투자했던 거는 네. 5년 공공임대였는데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네. 이제 전문가의 이제 유료 강의를 좀 듣고 네. 이제 뭐 저 부동산 오래 했지만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뭐 조금 아는 것만 조금 네. 더 아는 거지 나머지는 저도 다 여러분하고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데 5년 공공임대를 제가 강의를 딱 들었는데 그분 그 강사의 그 말씀이 네. 앞으로는 이제 5년 임대는 거의 나오기 힘듭니다. 이제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공급을 하면 10년 공급을 하는데 5년은 거의 나오기 힘들 겁니다 하고 미사 신도시에 있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청약 통장을 썼는데 네. 미사 신도시에 이제 그 일반 분양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뜨거웠던 때였는데 네. 지금보다는 열기가 살짝 이제 식었었던 때였는데 한 5년 전쯤이었으니까요. 네. 그때 일반 분양은 예를 들면 뭐 100대 1, 50대 1 이렇게 굉장히 뜨거웠는데 요거는 경쟁률이 거의 2대 1밖에 안 나온 거예요. 왜? 임대잖아요. 임대 때문에. 예, 내가 그냥 분양을 받아서 내 거가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임대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아 이거 임대 이거 안 좋잖아요. 그쵸. 거기다 대고 내 통장을 써야 돼. 그쵸. 그러니까 뭐 아무튼 좀 뭐 이렇게 오기는 왔는데 2대 1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는 역시 전문가시더라고요. 2대 1을 보더니 이거 반드시 미달이 날 거다. 계약을 안 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2대 1로 이제 청약은 채웠지만 네네. 실제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쵸. 계약을 안 하니까 이거 분명히 물건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전문가 예측대로 그게 1100세대였는데 네. 건설사에서는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죠. 네. 어쨌든 대거 나온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강사로부터 정보를 듣고 제가 이제 기초는 공부했잖아요. 네.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거 괜찮네. 네. 5년 후에 원가 분양이면 이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확실하죠.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렇죠. 5년 뒤 어떻게 될지. 네, 5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그냥 원가대로 월세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죠. 왜? 최소한 손해는 없겠다. 이 정도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모델하우스에서 네. 이제 많이 이제 좀 작업을 좀 했죠. 거기서 이제 대출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그 모델하우스 가보면 뭐 이렇게 네. 좀 있잖아요. 네. 뭐 떴다방 비슷하신 분들. 네. 그래서 제 명함을 드리면서 혹시 여기서 줄을 서거나 좀 네. 반응이 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제 명함도 주고 그분 전화번호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그 대거 미달이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00개에서 뭐 한 300개 정도가 네. 이제 결국에는 일반 분양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냥 선착순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한 거죠. 네. 뭐 사장님 뭐 좋은 일 없습니까? 네. 줄 섰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 글쎄요 오늘은 좀 몇 분 여기 줄 좀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그냥 차를 돌려서 바로 갔죠. 야. 바로 갔더니 이미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서서 제가 뭐 순서가 아마 한 100번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뒤로도 네. 계속 서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게 묻지마 투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엄청나게 운이 좋게 저는 조금 이제 지금 완전히 분양은 안 받았는데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년이 10년도 마찬가지고요. 5년이나 10년 이 공공임대는 반 이상이 지나면 이게 분양을 해줄 수도 있어요. 협의만 되면. 네. 그래서 2년 반이 지나서 이미 대부분 1100개 중에 1000세대 이상의 그 사람들이 다 분양을 받은 거예요. 원가로.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가격이 뭐 11억, 12억 뭐 이 정도 되니까 34평형이. 그러니까 뭐 원가는 뭐 3억대 한 중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괜찮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이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무주택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내년 초나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받을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도. 아 그래도 이거 엄청난 수익인데요. 근데 대부분 이제 몇 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됐죠.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수익 가졌던 물건인가요? 예, 가장 큰 수익이라기보다는 투자하는데 좀 타이밍도 적절했고 공부하면서 잘했다 이렇게 투자를 잘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준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수익, 가장 큰 수익이니까 결국은 액수 문제잖아요. 근데 액수는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된 거죠. 근데 청약 당첨도 이제 청약을 별도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이제 기초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뭐 다 아시는 걸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 투자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주택 수가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빌라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뭐 3주택, 4주택, 5주택도 가고 뭐 팔기도 하고 수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약에는 관심이 없죠. 전혀. 왜냐면 이제 순위가 이미 이제 끝난 순위니까 뭐 3주택이면은 뭐 아예 무슨 뭐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청약은 저도 포기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청약 시장이 좋은데 내가 이거 너무 구경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역시 그것도 제가 유료 강의를 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돈을 좀 투자한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있는 그 좀 속된 표현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인을 제가 만들어서 법인으로 제가 대표고 제 거 개인에 있는 그 주택을 싹 이쪽으로 넘긴 거죠. 그러면 개인은 무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 요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청약 통장은 만들었었으니까 요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청약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인기 지역만 넣었어요. 계속 인기 지역만 넣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기 지역만 넣으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건 뭐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로 청약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마 여러분도 그거는 똑같을 거예요. 내가 인기 지역만 하면 결국엔 그만큼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그래서 제가 주소를 하남시로 옮기고 제가 그 유래 신도시가 이제 하남, 성남, 장기동 이렇게 이제 송파까지 이렇게 세 군데 이 행정구역이 접해 있는데 제가 하남시로 일단 옮기고 하남시 분양 물량을 노린 거죠. 하남시를 옮기고 그 당시에는 1년 이상 거주하면 일단 지역 우선제 30%가 주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분히 그 거주 요건을 채우고 나서 하남시에서 나오는 유래 신도시죠. 그래서 계속 넣었었는데 이제 우선 분양이라는 굉장히 특권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천이나 그런 미리 주소를 뭐 옮겨놓고 지금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산 신도시다 그러면 하남에 또 옮겨놓고 뭐 왕숙이다 그러면 남양주로 옮겨놓고 이런 형태로 하고 일단은 이제 30% 정도의 특권을 약간 누리려고 일단 작전을 그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청약을 할 때는 이제 평면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평형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뭐 중대형이 돼야 추첨제가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형이 아닌 거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84를 초과하는 거야 우리 같은 이제 그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제가 유리한 거고 밑에는 이제 가점은 저는 아예 안 되니까 추첨제만 하는데 그러니까 중대형 평형이 되는 거죠. 중대형 평형에서 결국에는 그 청약을 할 때 어떤 거를 넣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평형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같은 평형 내에서도 평면이 또 있어요. A형, B형, C형.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당첨이 1번이지 예쁘고 이거를 따질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못생기고 정말 가장 인기 없게 생긴 평형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 우선제를 먼저 확보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서 그다음에 평면, 그러니까 면적 중에서도 인기 없는 면적, 그 면적 중에서도 안 예쁜 평면, 그거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짜릿함을 느껴보시면 돼요. 이제
발표하는 날 네. 아침에 문자가 와요. 네. 제가 이제 국민은행 청약통장을 썼었는데 네. 국민은행에서 뭐 이렇게 축하합니다 하고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네. 물론 인터넷에서도 확인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분양가가 7억이었는데 네. 지금 뭐 한 16억, 15억 이 정도 되니까 아. 액수가 뭐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당첨됐던 분이 대부분 그런 그 차익을 남긴 거죠, 실제로. 그때 몇 대모셨어요, 지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아마 뭐 한 50대 1 정도나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때는 다행히 또 유례가 그다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다시 떨어졌죠. 근데 작년 뭐 11월 10월 이런 때 뭐 경쟁률 300대 1, 500대 1보다는 그래도 많이 낮았죠. 네, 다행이었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실제로 결론을 딱 말씀을 드리면 그걸 제가 전세를 줬는데 네. 분양은 7억, 전세는 8억.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거예요. 네, 이렇게 남은 거예요.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를 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질문해 주신 대로 투자, 그러니까 수익이 좀 컸던 그런 걸로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지 부동산 그 이제 중개사로도 일을 하시고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수업도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예, 예. 그 이렇게 뭐 굉장히 현장과 어떻게 보면 이론을 아니 실무를 다 하시는 예. 이론을 다 하시는 분인데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 뭐 좋으신 질문 같아요. 예. 진짜로 이거는 뭐 저뿐 아니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정리만 가볍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의 방법만 얘기를 드리면 네. 아시는 방법 플러스 뭐 한두 가지만 좀 색다를 수도 있는데 당연히 글 보는 건데 대표적인 게 책이죠. 그래서 이게 초보가 됐든 고수가 됐든 일단은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체계적으로. 그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글을 읽는 거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제 책, 뭐 신문, 잡지. 그리고 잡지 같은 거는 이제 돈 주고 좀 보기가 그러면 도서관 가서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신문은 이제 저도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봐왔는데 지금도 이제 집으로 배달이 되는데 네. 이제 종이 신문 보는 거하고 인터넷에서 화면 보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책, 잡지, 뭐 신문 요 정도 하고 요즘은 또 글도 결국에는 이제 블로그 글이나 카페 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 정보가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아시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네. 몇몇 분들 칼럼 같은 것도 보고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늘 그렇지만 책도 마찬가지고 모든 글이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100%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도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제 일종 크게 공부죠. 네. 그래서 남의 의견 플러스 내 의견 이게 이제 책을 보는 것부터 해서 전체적인 이제 글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동영상 보는 거죠. 근데 요즘은 동영상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꿈꾸는 자본인 간인 같이 이런 이제 동영상이 잘 돼 있는 동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웬만한 거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학습이 되는 네. 이런 거가 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 찾아보고 청약도 마찬가지로요. 요즘은 뭐 구독자나 이런 걸 늘리려고 굉장히 잘 해놓거든요. 네. 이 영상 퀄리티도 좋고 네. 그래서 동영상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강의예요. 강의. 강의인데 네. 물론 이 동영상 강의도 강의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프라인 직접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참여하는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그 백종원 요리할 때 그냥 요리 프로그램을 보는 거하고 네. 백종원 씨라고 해야죠. 네. 백종원 씨가 직접 만든 요리를 먹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제가 오늘 우리 저기 작가님도 만났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거하고 동영상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직강, 유료 강의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직접 그 강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뭐 전화번호도 많이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직접 어려울 때는 물어보기도 하고 전화가 잘 안 되면 문자라도 하면은 답이 와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투자 성공한 것도 많이 있고 해서 강의를 저는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기초가 결국엔 책하고 이제 동영상 이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혼자 하면 조금 잘 안 돼요. 그리고 한계가 있는 거라서 이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뭐 좀 스터디 비슷한 거 네. 그런 거 하면 아주 효과가 좋죠. 그러면
뭐 공동 투자해도 되고요. 나는 공동 투자가 성격이 안 맞다고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공부는 이제 같이 하는. 그래서 정보 교환도 하고 할 때 그 스터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혼자 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하는 거. 그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투자에서 이제 성과를 많이 내셨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에이 저 사람은 공인중개사니까 예, 예, 저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예.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예. 부동산 투자에서 많이 유리한가요? 이제 유리한 면도 있겠죠. 유리한 면도 있는데 생각만큼 이제 그것도 약간의 오해일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변호사, 뭐 세무사라고 해서 그 지식 수준이나 어떤 그 뭐 투자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야 우리가 맨날 부동산을 접하니까 저 사람들은 되게 부동산 투자 쪽에서 아주 유리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유리하긴 하죠. 당연히 네. 유리하긴 한데 네. 우리 공인중개사들 특히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용어가 네. 그 지역은 아주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약점이 뭐냐면 까딱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죠. 자기 동네는 잘 아는데 네. 다른 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쵸, 네. 내가 이 동네 업무가 바쁜데 그쵸. 다른 데는 신경 쓸 일도 없고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의 약점은 전체적인 흐름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내 지역은 잘 아는데 근데 또 내 지역을 잘 아는 약점이 또 어떤 약점이냐면 네. 가격을 굉장히 좀 그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가 5억짜리가 6억이 됐어. 그러면 네. 아, 무슨 6억이야 저거. 아니, 어제까지 뭐 5억짜리가 무슨 그렇죠. 6억이야. 내가 보기에는 5억 2천이면 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6억이었을 때 사면 되는데 네. 10억 올라가면 그때서 눈치채는 거죠. 아 저게 내가 너무 이 물건을 저평가했구나. 네. 근데 그게 굉장한 약점이에요. 사실상 하다 보면. 그래서 부동산 경언 중에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원주민들이 욕하는 땅, 네. 원주민들이 욕하는 뭐 물건은 오히려 그거를 무조건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몇 분 계시는데 네. 제주도 토박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옛날에 그거 평당 만 원 하던 게 요즘 10만 원, 10만 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네. 그 곧 100만 원 돼요. 100만 원 이 사람들은 쓰러지는데 곧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300만 원 중에 1000만 원.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욕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그런데 그게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다 말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아까 같이 이 공인중개사들은 그 지역은 굉장히 잘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실제로 내가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거죠. 내가 사야 되는데 중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막 오른다고 하는데 자기가 사면 되잖아. 그쵸. 물론 이제 자금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자 약점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그 물건만 아니까 다른 지역은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그쵸, 성격이. 그쵸. 뭐 이건 전혀 다르죠. 그리고 상가만 취급했다 그러면 아파트는 모르고 아파트만 취급했다 그러면 상가나 뭐 저도 토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토지는 굉장히 또 법이 어렵고 하니까 토지는 모르니까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역만 알고 좀 전체적으로 알기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또 경험이 뭐 여러 가지를 해본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개인별로 좀 차가 있고 물론 이제 플러스는 있죠. 장점은 있지만 그게 반드시 또 투자할 때는 그게 장점은 아니다. 예.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예. 나는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어서 예. 공인중개사를 하겠다.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이거 공인중개사라는 게 일단은 뭐 그 전체적인 거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네. 법률적인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그 공부거든요. 공인중개사라는 게.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도 오래 하시다 보면 네. 경매 공부를 좀 대부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법률적으로 기업 공인중개사의 공부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부터 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압류, 감류 이렇게 용어만 알아. 그 뜻을. 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세입자가 경매가 넘어갔을 때 얼마를 받으세요. 이거는 경매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기초 지식이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이제 뭐 경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공부를 추가로 얹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공부가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기초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 내가 개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네. 투자하고는 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일이 본업이 지금 본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의사가
자기 본업을 해야지 어디 막 투자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자기가 공부는 할지언정 그러면 투자에는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와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작가님은 그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뭐 많이 번 건 아니죠. 그 주변에 이제 가까운 공인중개사 분들도 예, 예. 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 성공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데요. 그게 뭐 많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성격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좀 되는 저같이 이제 좀 운이 많이 따른 거고 저 같은 경우에 근데 또 운이 나빠서 예를 들면 샀는데 좀 잘못되는 경우도 그쵸,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타이밍도 많이 놓쳤을 수도 있고 지금 일반인들도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2, 3년 사이에 집을 산 사람 투자 됐잖아요. 그쵸, 어찌 보면 근데 못 샀어. 근데 그 차이가 사실 없잖아요. 내가 그때 지르지 못한 거. 아, 내가 그냥 전세, 아이, 이번에는 전세 가고, 다음에 살려고 했는데 2년이 지나버려서 뭐, 너무 올라버리니까 못 사는 경우, 이런 거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잘 하시는 분들도 보면, 실제로,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뭐 수백억 자산가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격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만 해서는 뭐 큰돈 벌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 병행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되게 이제 좀 그 좀 부자가 많고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냥 업무만 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 그 자기 생활하는 생활비를 벌고 좀 남는 거 아니면 적자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냐? 그냥 생활만 한 거냐 아니면 투자까지 병행한 거냐 그러니까 투자 병행한 거가 이제 큰 차이죠.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거죠. 어디나 네, 어떤 그룹에 가나 그런 거니까. 예. 그 이번 책 제목이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예. 돌이 되는 부동산, 돈 되는 부동산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차이죠 이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돌이 된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돈이 되는 것부터 얘기를 드리면 돈이 되는 부동산 그래서 줄이면 제가 이제 부돈산이라고 그랬는데 부돈산. 예. 이게 돈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하면 성공하는 거죠. 사두면 뭐 사면 성공하는 거. 그리고 돌이 된다 그러면 사봐 사는데 뭐 이거 돈도 안 되고 별 볼 일 없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돌이 되는 부동산인데 그거는 여러분이 감으로 느끼시는 거하고 똑같죠. 이거 뭐 사서 완전히 예물단지 된 거는 정말 돌 된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이 옥석을 가린다고 하는데 이게 옥이냐 돌이냐 그러면 결국 이게 전문가가 된다는 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이제 그 공부하는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전문가가 얘기해 준다고 해서 내가 이제 어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사야 되는데 사실상 그 전문가의 얘기가 그다지 도움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막 수억 개의 집이 있어도 그거 하나 내가 사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단지라도 뭐 차이가 있잖아요. 향, 동, 층,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운적인 요소도 상당히 작용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불강력이잖아요. 집값이 누가 오를 줄 알았나요? 집값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나요? 이런 식으로. 이 불가항력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운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사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투자도 내가 살 때 이거는 실력이 좌우해요. 그러니까 살 때 이미 판가름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제가 예로 들면 10억짜리를 보고 10억에 사면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경매로 산다 아니면 급매로 산다 아니면은 어쨌든 협상을 잘해서 깎아서 뭐 한 8억에 산다 이렇게 되면 아 이거는 내가 2억을 이득을 보고 그쵸,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몸으로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오르기를 바라는데 전문가는 출발이 다르잖아요. 일단 그쵸. 2억은 이득을 보고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위험부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보다는 더 안 떨어지고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완충을 하면서 오르면 아주 큰 이득을 보고 이런 거지 줄 거 다 주고 이렇게 되면은 내용이 다르죠. 근데 그게 이제 공부의 차이인데 이게 부돌산이냐 부돈산이냐는 결국엔 실력의 차이인 거죠. 근데 그게 이미 사면서부터 판가름이 나고 플러스 알파 운에 대한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가 어디가 있어요? 운이 전문가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아서 시장이 좋았다. 최근에 작년같이 몇 년 사이에 그러면은 정말 대박이 나는 거고 전문가는 그럭저럭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쪽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박 정도는 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할 때 이미 출발이 되는 거죠. 예. 부동산을 이제 세계 보니까 돌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성격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돌산이다 그러면 돌로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안 좋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특색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 입에는 이런 말이 붙어요.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는 정말 나라 망하는 망국병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거의 다 해요.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대부분 약간 선생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고 법 위반 안 하고 선생님이나 교수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전형적인 거죠. 은행원 스타일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 중계하다 보면 그런 스타일 얘기 많이 해요. 그쵸. 저분은 선생님 스타일이다. 선생님 스타일이다 이 말은 결정을 하는데 아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거죠. 좋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본다. 근데 돌다리를 너무 두드려서 돌다리가 깨져 정말.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이 안 나오는데 이분들이 전형적인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갈 때 보면은 이미 부동산 가격은 다 올라 있는 거죠. 왜? 안전해야 되니까. 그럼 안전한 것만큼 가격에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투자든 마찬가지죠. 그쵸.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나. 위험해 보이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 뛰어드느냐 아니면 발로 빠져서 안전할 때 들어가느냐. 그럼 이미 이제 그 가격이 반영이 된 거죠. 그만큼 내가 리스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보면은 부동산을 안 좋게 보는 분은 되게 또 한정돼 있어요. 주택으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민감한 거죠. 우리 뉴스에 보면 주택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부동산이 많잖아요. 종류가. 근데 이분들 생각은 오로지 주택에 거의 박혀 있어요. 좀 넓혀봐야 뭐 땅이나 상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아 듣는 둥 아 그런 것도 있나 보다 하는 거지. 이분들의 관심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내가 살고 있는 뭐 빌라. 이게 주택 가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특히 작년 재작년 몇 년 사이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그 타겟은 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떠넘겨야 되니까. 아무튼 이분들이 이제 이제 핑계를 일부러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원망, 세계 경제 원망. 그러니까 뭐 사실상 관련이 없어 자기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렇잖아요. 주변에 잘 보세요. 제가 이건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외면하는 거죠. 외면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아, 부동산은 아, 나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그리고 뭐 아이 그 투기꾼들이나 하고 그 투자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나는 관련이 없다. 실제로는 자기는 관련 없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그쵸. 부동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엄청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거야. 겉으로는 유연을 하지만 그쵸.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또 올랐어. 이러면 그쵸. 아이고 타이밍 놓쳤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반드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소극적인 성격과 꼼꼼한 성격이 많다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보면. 왜? 아까 같이 안전해야 내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거나 남들이 이렇게 욕하는 거는 내가 굳이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모범생 기질이죠. 뭐 좋은 편으로 하면은.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특색이 대출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10억이 다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지르는 사람들은 3억만 있어도 지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그렇죠. 뭐 전세 안고 그래 갭투자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네. 나오는데 이런 걸 굉장히 무서워해. 그러니까 특히 대출을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대출을 앞서가는 게 결국에는 가격이 오름세인데 불안한 거니까 결국에는 그 성격 소극적인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내가 뭘 시도를 안 해본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아예 안 해보거나, 아예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한번 해봤는데 그게 안 된 거야. 뭐 누구 말 듣거나 내가 이제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다시는 이제 안 가는 거죠. 대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대다수가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이런 분들에게 작가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당연히 반대로 하시면 되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반대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돈으로 보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돈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이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성격이 소심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반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투기가 아니고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고 부동산은 투기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왜 삽니까? 결국에는 내가 1,000만 원씩 사서 1,500, 2,000만 원 되기를 바라고, 그럼 그건 투기 아닌가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 물건의 하나로 봐야 돼요. 왜? 우리 작가님 같이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지금 돈이란 말을 안 하고 돈이란 말을 빼고 살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은 자본주의에 살 자격이 그렇죠.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애써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비같이 그냥 돈을 뭐 하찮게 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투자 물건의 하나로 보는데 아까 같이 주택으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다양한 물건이 있으니까 내가 주택을 잘 몰라 그러면 뭐 오피스텔이 됐든 토지가 됐든 뭐 분양권이 됐든 그러니까 결국엔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런 다양한 투자의 수단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의 종류가 너무 또 많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같이 부동산은 뭐 투기꾼들이 하는 거고 뭐 망국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류도 많고 실제로 주식과 같이 그걸 삼으로 인해서 자 보세요. 아파트를 팔려고 해. 그러면 내가 샀어. 올랐어. 이게 투기인가요? 내가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판 사람은 자기가 그 돈으로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게 투기인가요? 망국병인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혀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 아까 같이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정부를 욕할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못한 거를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아 빨리 어디 괜찮은 게 없나 이거를 찾아보는 게 순서지. 정부 욕한다고 뭐 집값이 다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뭐 이득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그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아는 지역 아니면 뭐 서울 수도권 이렇게 좀 한정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투자는 지역 불문, 그 다음에 투자 물건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경기도를 벗어나서 뭐 충청도, 제주도, 뭐 경상도, 전라도까지 다 투자를 사실상 하는 거고 물론 그렇게 되면 약간 투기꾼 냄새가 나지만 투자잖아요. 투자자, 자본주의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지역도 한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까 같이 부동산의 물건은 다양하기 때문에 물건의 품목도 상관이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적극적인 성격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극적이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다리는 밟아보면 안 무너지니까 그냥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에서의 레버리지는 거의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대출 이자 나가는 것만큼 더 벌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자본주의에서 은행 대출보다 싼 거는 없어요. 자체로 빌려야 되는데 많이 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은행 이자만큼 사실은 싼 게 없다. 이 개념이 정확하게 되면은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나오는 데까지 최대한 뽑는 거죠. 안 되면 막말로 얘기해서 경매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미래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역시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고 인맥 쌓기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보면은 한번 투자를 해봤는데 누구 얘기를 듣거나 자기가 판단하거나 그러면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 번 좀 실패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좀 배웠네. 그리고 또 계속 투자를 하는 결국에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입장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쪽을 지지하는 편이죠. 부동산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이죠. 실제로 중개사무소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을 돌로 보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그렇죠. 돌로 보는 사람 많이 만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위례에 계신 지 8년 됐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됐던 건데 이 돌로 보는 사람과 돈으로 보는 사람 어떻게 차이가 벌어졌나요? 10년 동안. 그게 이제 크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100%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부돈산으로 보시는 분들이 다 성공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분도 있죠. 아 내가 10억에 샀는데 이게 7억으로 떨어졌다 8억으로 떨어졌다 이런 경우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고점에서 사서 이제 지금 좀 떨어진 이런 저점으로 가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어떤 투자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든 뭐 비트코인이라든 비트코인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을 저는 적극 지지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거기서 가장 그 핵심적인 건데요. 투자의 핵심인데 다른 거하고 부동산은 달라요. 그런데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해지라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30년 전 가격, 50년 전 가격하고 지금은 뭐 너무도 큰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뭐 라면 하나만 그래도 짜장면 하나 예를 많이 들죠. 짜장면 저 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500원이면은 제가 부모님한테 그 500원짜리 지폐로 500원을 받으면 200원인가를 사 먹고 돈이 남았어요. 근데 짜장면 요즘 200원 합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약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이라기보다는 좀 시각이 다른 건데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랐죠. 당연히 올랐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 화폐는 계속 찍어내게 돼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네.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10년을 보유하면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부동산은 내가 고점에서 샀는데 이게 떨어졌어.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 이건 100%예요. 이건 자본주의가 변하지 않는 이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오른 게 네.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작년에 이제 1, 2년 사이에 엄청난 가격 폭등이 일어났는데 네. 그 원인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미국에서 너무 많이 화폐를 증발한 네. 거예요. 너무 많이 찍어낸 거예요.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한국도 금리 올리고 하는 이유가 이제 슬슬 이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플레가 간단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냐? 100%예요, 그냥. 100%. 100%야. 이거는 그냥 경제학자를 들여보낼 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네, 같은 말인데도 어감이 전혀 다르죠. 무조건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유는 뭐냐? 인플레이는 당연한 거예요. 경제 그냥 1분만 공부하시면 계속 돈을 찍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국민연금하고도 연결되지만 국민연금이 뭐 고갈되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찍어내니까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보증을 합니다. 정부보다 더. 그러니까 딱 이런 거예요. 10년만 놓고 봐도 이런 거잖아요. 사서 내가 올랐다 그럼 당연하게 이제 투자 수익을 거뒀는데 불안한 게 이거잖아. 샀는데 떨어졌다 그럼 좀 더 기다리면 돼. 거기서 좀 더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거는 거의 진리에 가깝다. 예.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잠실 5단지로 예를 들면 네. 뭐 10년 전에 34평형이 뭐 한 13억 예를 들면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게 뭐 10억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13억에 사서 10억이 떨어졌죠. 네. 기다리면 돼. 지금 25억이 넘었죠? 네. 기다리면 돼. 근데 혹시 20억에 샀는데 또 떨어졌어. 기다리면 돼요. 30억 고쳐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부동산이 오른 게 아니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이 부동산이다. 화폐 가치는 100% 떨어진다. 그 두 가지만 대입을 하시면 그냥 장기 투자가 결국에는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작가님 얘기를 쭉 들으시다가 네. 아직 내실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네. 좀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화폐 가치는 100% 떨어진다. 네. 10년 후에 네. 말씀하셨고 네.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아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면서 네. 이제 조금 가격이 조금 주춤하거나 네. 조금 심한 하락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거 썼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집이 지금 네. 마련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질문은 그러니까 네. 이제 1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2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3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내가 싸게 사고 싶거든요. 그쵸. 그리고 네.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들어가는데 남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쵸. 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네. 거니까. 근데 솔직히 이제 타이밍상 보면 네. 좀 기다리는 게 제가 보기엔 좋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매수 타이밍은 솔직히 아니다. 네. 왜 그러냐면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아, 내가 5억에 샀는데 4억으로 떨어지면 1억이 그냥 난 손해잖아요. 네. 그런데 한없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지금 단기로 보면은 일단 뭐 대통령 선거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죠. 상태에서. 근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개발 공약이라는 것도 그렇죠.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 금리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도 몇 가지는 보는데요. 네. 전문가들처럼 또 물론 빅데이터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걸 또 반드시 논다고 해서 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예를 들면은 한두 가지만 보는데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거래량. 근데 지금도 거래량이 아직 안 살아나잖아요. 네. 그러면 네. 거래량만 보면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야금야금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은 오. 그때 좀 움직일 때 되는 거죠. 무슨 뉴스인지는 모르겠다. 네. 나는 거래량만 보면 네. 지금까지 없다가 슬슬 올라가네. 그러면 네. 그냥 그때는 이제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집 하나 살려고 하면. 그런데 아까 같이 샀는데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기다려야죠. 5년, 10년 기다리는 거지. 내가 뭐 투기하려고, 여러분 투기 싫어했잖아요. 투기하려고 집 산 겁니까? 내가 집 들어가서 살고, 조금 떨어졌는데, 명백하게 내가 5년이나 10년 있으면 오를 거야. 그럼 된 거지. 그러면은, 신입니까, 우리가? 휴저에서 사고, 파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살 때는 내 입장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한없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꿈과 같은 얘기고,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 일단은 매수 타이밍이다. 그 다음에, 금리가 좀 중요한 건데요. 내가 사야 되는데, 결국엔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세 가지 지표로만 보는데, 본인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나 옆집 사람, 뒷집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자금이 한 3억이 있다. 2억만 대출 받아서, 이거는 내가 감안하다. 그러면 5억짜리를 사야죠. 근데 7, 8억짜리를 사면은 내가 대출 감당을 못 하잖아요. 이자도 올라가고, 뭐 0.25에서 5, 0.5만 올라가도 막 이 가슴이 철렁철렁한데, 그러면은 이분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규모를 줄이시거나, 그러니까 일단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 의견은 현재는 부동산, 주택, 아파트를 살 타이밍은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 요거 하나 하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내가 자금을 좀 감당할 여력이 된다. 그러면 저는 올해 안 해도 그냥 충분히 사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들어가서 살면 일단 5년 금방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5년 후에도 집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상승론자는 아니지만 화폐같이 하락론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1주택자,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타이밍을 봐서 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거래량밖에 없거든요. 그쵸, 일부적으로. 그쵸, 그쵸. 그래서 그리고 뉴스로 어디 뭐 미국 금리나 이거는 바로 발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그런 지표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거래량이 이제 지금 거의 죽었는데 이게 뭐 조금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그렇죠. 이제 좀 눈치를 봐야죠. 그렇죠. 좀 봐서 그렇다고 너무 빨리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보시면 되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가 고수들만의 잔치는 아니다. 그럼 뭐,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찌 보면 참 평범하면서 좋은 질문인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 여러분도 다 해보셨잖아요. 물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잖아. 고수들만의 잔치가 아니잖아요. 나도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고수들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 같은데 사실은 집 사고 집 팔고 이런 얘기예요. 그쵸. 땅 사고 땅 팔고 고수라고 해서 타이밍 잘못 잡으면 그 사람 손해 보는 거예요. 그쵸. 고수가 샀는데 안 올랐어. 고수 아니야. 그렇죠. 근데 늘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고수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을 보면 나도 전월세도 없고 집도 사보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우리가 떠날 수가 없고 그 정도 경험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뭐 오피스텔을 사거나 일반적인 뉴스로 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고수가 뭐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정답이 나와서 그러면 그 고수가 우리나라 부동산 다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도 손님을 30년간 만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 없고 예를 들면 미혼 젊은 총각도 있고 뭐 젊은 아가씨도 있고 물론 이제 단위가 좀 작겠죠. 그러면 젊은 사람은 이제 돈이 없고 어떤 때는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죠. 젊은 사람은 돈은 없는데 아는 건 좀 있어요. 근데 실행이 안 되는 거야. 그쵸.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잘은 모르는데 돈은 있어. 결국에는 부동산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 돈으로 움직여야지. 안 사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수들의 잔치가 아닌 이유가 물론 고수들의 잔치도 있지만 고수들의 잔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장에 참여할 때는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물론 그런 얘기도 있죠. 돈 없이 투자한다 그거는 다 소리입니다. 돈이 있어야 일단 투자가 되고 나중에 남는 거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8억짜리 전세 받고 7억 1억 남았어. 근데 그거는 액면이 1억이 남은 거지. 돈 없어서 못한 거는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답을 잘못 추리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믿으시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고수들만의 잔치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분석을 엄청 잘했어.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아, 지금 2월이니까 3, 4월에는 예를 들면 이제 10억짜리가 11억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그러면 사야 1억을 버는 거죠. 근데 1억을 벌었다고 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왜? 세금도 있고 팔려면 차 떼고 보태고 없어요. 남는 게. 그러니까 고수는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실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고수가 그냥 예측만 한 것 뿐이에요. 일종의 그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방구석 여포인가요? 아, 방에서는 싸움 잘하는데 나오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 고수도 결국에는 실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행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수예요, 그냥 하수.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실행을 해야만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장 참여가 가능하고 그리고 고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살 수도 없는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맞는 거예요. 평범한 시장. 그리고 좀 몰리면 좀 올라가고 뭐 좀 빠지면 또 가격 빠지고 이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내가 어떤 정보를 안다고 해서 빨리 들어가서 그 먹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또 좀 있으면 좀 지나서 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뒤에 남은 걸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어떤 그 개발 재료가 나왔어요. 뭐 안산에 무슨 선이 발표됐어 막 했다더라. 그러면 발표 나기 전부터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서 어떤 좀 이득을 남길 수도 있고 아 뉴스를 빨리 가서 빨리 사서 좀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1, 2년 지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래도 다 당연하게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투자를 했는데 먼저 가서 산 사람은 싸게 사고 두 번째 간 사람은 좀 더 주고 사고 세 번째 간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샀지만 일시에 그게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500세대가 있었는데 500개가 일시에 다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수도 가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거 한두 개 샀어. 그거 먹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간 사람은 또 뭐 있던 거 좀 사서 먹고 끝났어. 이런 형태의 시장이기 때문에 뭐 주식처럼 뭐 저희 주식은 잘 모르지만 있는 주식을 싹쓸이 했다. 뭐 회사를 통째로 샀다. 이런 개념이 아닌 시장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늦게 가도 먹을 게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고수, 하수 이런 다 같이 섞여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특정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움직이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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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예. 대부분 이제 경제라고 생각할 텐데 왜 정치인가요? 이제? 그렇죠. 경제로 보는 관점도 맞죠. 그런데 당연히 저도 경제 부동산은 경제다 이 말씀에도 동의하고 제가 이제 정치를 조금 더 비중을 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은 정책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 규제다. 그 다음에, 아, 1세대 뭐 1주택 혜택 주고 아니면 뭐 2주택 이상은 양도세 과하게 묶고 이게 세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결정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양한 그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이 뭐 미국 금리가 있을 수도 있고 수급,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인데 막 공급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키포인트가 정치라는 거예요. 정책. 근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들이잖아요. 세법. 이거 대통령 한마디에 어찌 보면 우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 이게 규제법을 만들면 그렇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그 시행령으로 가능하거든요. 령이라는 거는 대통령 영역으로 가능해서 대부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 돼요. 예, 그래서 특별법 만들 것도 없고 대부분 그러니까 국회 통과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임대차 3법 같은 거는 정식으로 이제 법률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이제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국회에서 바꿔주는 건데 그것도 어찌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다수당에 있으니까. 근데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시행령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대출 규제를 했죠. 그 다음에 아 내가 재건축 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재건축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쵸.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모든 게 우리 그러니까 정책하고 연결 안 된 게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결정을 하는 게 정치인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좀 짧은 이제 결론을 냈고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곧 이제 3월 9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 뽑는 게 너무도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정책을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도 있고 그 밑에 참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청와대 수석들도 있고 뭐 경제부총리부터 해서 이제 관료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집권당의 이제 국회의원. 아니. 정권을 잡아야 뭐 정책을 세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내세우려면 결국에는 이 집권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그게 정책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간과하는 게 우리가 놓치는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거기도 이제 뭐 단체장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면 네. 서울시장 밑에 지방의회가 또 있잖아요. 서울시 네. 의원, 뭐 구의원 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거기서 끝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정치 라인 있잖아요, 결국에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은 정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 뭐 재개발 같은 경우도 뭐 일정 땅 이상 네, 네. 사람 아파트 주고 안 주고 네, 네. 다 정책적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니까. 예. 그 우리나라 그 부동산 역사를 보면은 네. 이제 좌파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 어떻게 잡으려고 네, 규제를 네. 하는데 네, 네. 아이러니하게 부동산 오르고 예, 예. 그 우파에서는 또 부동산 올리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예,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물론 이제 그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예, 예. 근데 어찌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예. 근데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나간 거는 다 우리가 이제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예, 예.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 이 좌파 우파라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 이제 좀 어폐는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좌파라고 네. 우리가 부르니까 좌파 정권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우리가 이제 통상 네. 좌파 정권이라고 부르고 지금 국민의힘인가요? 국민의당인가요? 네. 아무튼 옛날 그 과거 그 한나라당 네. 그쪽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파 정권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한 게 이 사람들 다 애국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네. 하고 부동산이 폭등하는 거는 아무도 안 바라고 네, 이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책이 나오니까 이건 좌파 정권의 작품이다, 네. 우파 정권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스포츠를 예를 들면은 네. 오히려 더 빨리 와닿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야구 감독인데 어떤 네. 이제 1번 타자가 안타를 치고 갔어. 네. 그럼 안타 친 거에 따라서 어떤 작전을 펼쳐야지. 그렇죠. 삼진하고 당했어. 그럼 뭐 작전이랄 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2번 타자 나가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네. 홈런 치면 1점 얻는 거고 네. 2루타 치면 2루타 이제 2루에 갔으니까 다시 3번 타자한테 작전을 지시하거나 그렇죠. 번트를 지시하거나 뭐 그냥 휘둘러라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 있다 나와라 이렇게 작전을 지시할 수가 있는데 네. 결론은 뭐냐? 일어난 현상에 대한 이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가 나는 정말 이제 잡아봐야 되겠다. 네. 뜻과 같이 안 되는 거죠. 우파가 뭔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규제책을 쓴 거지. 규제책을 쓴 거가 먼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뀐 얘기야. 네, 근데 아까 같이 그 부동산을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니까 막 정부 탓하고 세계 경제 탓하듯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에서 규제책을 내놨다 이 얘기는 좌파가 규제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이 그런 폭등 장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내놓은 거죠. 그런데 안 잡히네? 더 센 걸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잡혀. 그러면 다른 정책을 또 내놓는 거고 지금 보면은 사실상 거의 자본주의에 반하는 정책까지 나왔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우파가 이제 잡았어. 네. 우파가 잡았는데 이거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네. 그러면 이거 살려야 되잖아. 네. 이게 부양책이라고 하죠. 이거 네.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띄우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규제는 풀어주고 거기에다가 돈을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부동산이 너무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집 사라고 했고요. 전세 자금이 부족하니까 전세 자금을 대출을 시작해 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장을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규제책을 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야구 같이 안타를 치고 나가야 뭔 이게 득점 작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홈런을 치거나 이거 이런 작전을 펼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번트 될 수 있나요? 물론 기습 번트는 될 수 있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언론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감독이 이제 그 박지성 선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무명 선수였어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를 히딩크 감독이 발탁을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영 실력이 없는 거야. 출전을 시켜보니까 이 순 헛발질을 하고 정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딩크 감독한테 이 비난이 쏟아진 거죠.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그때 별명이 5대 0, 5대 0 감독인가 그랬어. 5대 0으로 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질 때는 이거 뭐 히딩크고 뭐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 선수라고 뭐 그런 선수나 쓰고 모든 비난을 가. 왜? 결론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히딩크가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월드컵 4강까지 가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 국가적인 영웅이 됐잖아요.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거든요. 이게 뭘 하다 보니까 뭐 좀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모든 비난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정책은 썼는데 제대로 약관이 먹히면 그런데 이 시장을 사실상 알 수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뭐 어떤 정부가 왔든지 간에. 그러면 제가 이제 우파를 예를 들어볼게요. 시장이 화랑새가 지금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파니까 시장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렇게 돼요? 지금 5억짜리 집을 10억을 만들려는 작전을 띄워준다는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를 할 거냐, 부양을 할 거냐는 이제 좌우의 문제가.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렇죠.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자의 마음이 야구팬의 마음으로서.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이제 뭐, 금방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스포츠로 예를 들면 되게 쉽게 와닿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야구팬이나 축구팬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제가 일본의 요미우리 이제 그 야구를 예를 들었는데 이제 뭐 일본 야구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저는 이제 그 일본 야구에 조금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야구가 일본에서는 굉장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하면 일단은 이제 야구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야구는 일본이고 물론 이제 국기 스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도 요즘은 좀 인기가 있었지만은 야구가 가장 인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야구가 인기는 있는데 뭐 그다지 뭐 국내 야구는 좀 그렇죠. 요즘은. 근데 야구 팀이 이제 뭐 깊이 있는 얘기는 좀 그렇고 그 12개 팀이 있어요. 그리고 10개 리그가 이 양대 리그 미국을 따라서 양대 리그가 있어서 뭐 센트럴 리그, 퍼시픽 리그 있는데 아무튼 이쪽 그 6개 팀 중에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속한 팀이 이제 6개 팀이 있는데 일본 국민의 이제 그 야구팬 중에 거의 한 70%가 요미우리 야구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나. 한국 사람이 한국 응원해야지 뭐 일본 팀이 응원합니까? 그 식으로 이 야구 이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올해 우승팀은 이제 누구일까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죠. 아, 올해 이제 그 우승팀은 제가 보기에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보기에 올해는 한신 타이거즈가 우승을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투수도 보강하고 타자를 어떤 외국 용병을 사왔고 또 어떤 팀은 요코하마가 이길 것 같다. 뭐 우승할 것 같다.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의견을 제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요미우리 야구 팬들을 보면은 한신이 우승한다고 뭔 재수 없는 소리야, 지금. 그쵸. 시즌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뭐, 최강은 요미우리 자이언츠지. 무슨 얼어 죽을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똑같아. 우리가 한국 축구 하는데,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하는데, 오늘 축구는 아무래도 중국이 한 두 골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저도 욕먹고 이겨도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똑같아요, 시장이. 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투자했어. 아파트도 사고 뭐 토지도 샀는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올 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안 좋고 집값도 뭐 10억짜리가 뭐 한 3, 4억은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재수 없는 소리죠. 지금 뭐 참 보합세 올라도 시원찮을 판국이 그런 얘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현상을 너 왜 갑자기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느냐. 우승은 요미우리 자이언트지 무슨 어루죽을 한신 타이거즈냐 이렇게 당연히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해설자 야구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팬이 많은 쪽을 두둔할 수밖에 없고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이제 올해 우승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 투수를 두 명을 새로 보강을 했는데 이 투수들이 시속 구속도 네. 좋고 그다음에 타자를 이제 사왔는데 이부 네. 이 타자는 뭐 메이저리그에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네.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근소한 차이로 우승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굉장한 박수를 받겠죠. 근데 시즌이 끝났는데 꼴찌했어. 네. 그래도 욕은 안 먹는 거예요. 그쵸. 꼴찌해도. 그치. 근데 이 만약에 제가 한신 타이거즈가 우승할 것다라고 우승을 맞췄어. 근데 네. 그 해에 한신이 우승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정확하잖아. 네. 그럼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요미르 팬들은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너 무슨 네. 재수없는 소리하고 맞췄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 아 그거 인정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 자, 전문가들이 올해 부동산은 좀 오르고 이렇게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건설사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이에 아, 올해 부동산은 좋지 않습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네.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이러면은요, 안 되면. 그 사람은 다음 쇼빙에서 빠지는 거예요. 방송 출연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강사로도 어디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는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계속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실제로 또 부동산이 그렇게 오르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많고 팬들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리고 욕만 먹어요. 사실은. 그럼 어디 가나 질리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 이제 부동산 강의 같은 거 들어오면 이제 예, 예. 찍어주는 분들이 예, 있잖아요. 예. 또 사실 그 수업을 듣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도 그렇죠. 어디에 우리 찍어주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예. 했어요. 어떻게 왜 위험한가요 이게? 뭐 이제 어찌 보면 나쁘게 표현한 당해 보신 분들은 이제 뭐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찍어주는데 가서 성공을 하신 분들은 아 이제 투자 강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네. 반드시 성공한 사람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찍어준다고 모든 것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만 따라다니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필요 없고 그 사람만 이제 그 막말로 얘기해서 얼굴만 보고 입만 보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네. 하겠죠. 네. 세상이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때때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네. 한두 번 실패로 부동산은 전 재산이 투자가 되거나 아니면 큰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까딱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는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투자 강사 중에 인기 있는 사람은 이제 정확도가 높은 사람이 당연히 인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찍어주는 데에서 저도 가서 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네. 투자 강사들이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와이프가 가서 네. 투자 강사 얘기 듣고 어디가 좋대더라. 그러면 네. 저도 이제 산 것도 있어. 네. 근데 그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누구나 자기 자신이 하기 때문에 아 오를 것 같다 하면 사는 거죠. 그런데 약간 그런 지식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찍어주는 대로 샀다가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 투자 강사도 결국에는 사람인지라 네. 내가 미리 사놓고 그거를 되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이제 네. 제3자 명의로 해서 1억에 샀다 2억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건설사 관계자나 아니면은 중개업자나 그 물건을 확보하고 있다가 얼마든지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진을 남기고 그다음에 기존의 회원들이 찍어놨던데 이게 좀 영 예물단지야. 이거를 또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쵸.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다. 대신에 이제 충분히 실력도 검증이 되고 나도 내가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한 조력을 받는 거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그 이제 투자 성공한 얘기도 했지만 네. 그분은 찍어준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충분한 지식을 주고 나도 분석을 하고 이런 게 이제 투자잖아요. 네. 근데 투자 강사를 이제 그 좀 의지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찍어주는 데를 네, 거의 그렇죠, 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형태가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 본인이 괜찮아서 투자하고 해서 괜찮은 건 또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늘상 성공하는 건 또 아니고 늘상 100% 성공하는 강사가 그 사람이 늘상 100%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을 잘 맞추고 어떤 사람은 상가를 잘 맞추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잘 맞추고 그리고 두루뭉술이한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은 네. 잘 맞는데 네. 그게 내가 막상 투자를 하려면 좀 안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원래 그런 또 강사들이 있고 그래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는 어차피 자기 책임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 이제 그 부동산 경매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 네. 중개사 하시다 보면은. 네. 그래서 요즘에 사실 뭐 중개사뿐만 아니라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가 네. 대중화 됐다. 그렇죠. 할 정도 많이 네. 하는데 네.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근데 우리 작가님이 네. 그 핵심적인 얘기는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경매 대중화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지금 그런 질문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정말 그 몇몇 사람만 네, 경매하다가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매하니까 저는 사실 보면은 경매 강사들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가 아, 경매 학원하고 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해요. 네. 근데 제가 경매를 이제 직접 입찰하고 뭐 이렇게 낙찰 받고 이런 그 하기 전에 네. 저도 경매 강의만 거의 뭐 열 군데 정도까지 제가 다닌 것도 같아요. 네. 뭐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네. 건대가 뭐 그때 좀 유명한 강의가 있었는데 유명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좀 전통적인 강의죠. 네. 그런 것부터 해서 대학교에서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 웬만한 데 제가 갔었고 네. 뭐 건대, 동국대 뭐 여러 군데 갔었고 네. 그다음에 사설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 나 교육 많이 받아서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공부 아까 할 때 막 무료만 쫓아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투자에 성공하기가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 경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매 말씀하셨으니까 선투자 내가 네. 공부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네. 연결되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 얘기를 먼저 제가 드리면 일단은 자기가 충분히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된다. 근데 단순히 책 가지고는 안 되죠. 일단 정말 유료 강의는 정말 필요해요. 그거는 무조건 유료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네. 전혀 몰랐던 법률도 배우고 그러면 오로지 경매에 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머릿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경매 당연히 싸죠. 100%에 나와서 20% 떨어지고 네. 어떤 건 30%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100%짜리를 80%에 사거나 60%에 사면은 네. 굉장히 싸게 사는 거죠. 네. 근데 경쟁자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경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네.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매만 하다 보면 오로지 경매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하트가 나왔다 그러면 저거 경매로 사야지.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경매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경매로 사야 되면은 내가 결국에는 높은 가격을 사서 내가 가져와야 그게 내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만약에 이번에 또 떨어졌어. 2등하고 3등하고 뭐 10등에서 그러면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타임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억짜리 시세인데 내가 저걸 8천만 원에 살려고 나는 기다렸잖아요. 근데 내 거가 안 됐어. 그럼 아직 투자를 못한 거죠. 근데 주변 시세에 1억짜리가 뭐 한 9,500에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싸게 뭐 가능하잖아요. 네. 아니면 그냥 내 1억에 샀어. 네. 근데 이게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1억이 1억 5천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 주고 사도 5천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매에서 그 2천만 원 더 싸게 살려다가 네. 세월만 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죠.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경매가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경매로도 사도 되고 내가 그냥 일반 매매로 사도 되고 급매로 사도 되는 거지 오로지 경매 이거 정말 이거 벽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자로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좀 무식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이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못 읽으면 네. 경매에도 싸게 사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슬슬 깎이기 네.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네. 자 1억짜리 시세였는데 지금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반 매매로 사면 되는 건데 그렇죠. 경매 시장에서 8천에 사나 좀 기다렸다 지금 8천에 사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경매 위험성은 그거거든요. 이 명도의 위험이나 다른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20%를 싸게 사는 건데 위험 부담도 없이 20% 싸게 사는 거에 낫지. 괜히 경매 왜 법정을 왜 가? 쓸데없이.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못 읽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경매 고수가 여기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그 이상종 씨라고 있는데 네. 제가 그거는 책에 안 쓴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니까 제가 짧게 얘기하면 그분이 굉장한 고수였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수백억, 수천억, 수천억까지는 아니고요. 그분이 제가 그때 공식적으로 10년 전쯤이었는데
더 된 얘기네요.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 당시에도 뭐 재산이 액면 전체 그러니까 뭐 대출을 안고 사는 네. 거지만 부동산 액면으로만 뭐 한 천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분도 굉장한 고수거든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 원인이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기 흐름이 내가 100%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수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 100억짜리의 상가를 샀는데 이게 80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90억에 샀어. 경매 고수도 싸게 샀는데 10억이 더 손해를 본 네, 거예요. 네. 근데 80억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이게 60억까지 떨어진 거야. 아... 이러면 이게 대출이고 뭐고 그쵸, 아니에요. 감당이 그쵸.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재산이 클수록 대출도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샀는데 네. 이게 그렇게 되면 자 1억씩 100명을 받아서 100억짜리를 샀는데 이게 100억짜리가 6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미 40억, 40명은 손해를 본 거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거 고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경매가 오로지 경매 이건 또 아니고 이게 좀 어려우면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판단, 공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지만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거가 사봐야 영향가가 없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3번은 약간 고수의 영역이기도 하고 운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걸 놓치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은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 이제 미래에 가면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네, 예. 그럼 이제 이 아파트랑 비슷한 게 경매로도 나오고 일반 매물에도 많이 나올 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경매 낮설가가 매물가보다 높게 낮설가 있죠. 있죠, 당연히. 또 실제로 뭐 금매가 더 싸게 거래된 거죠. 네, 있죠.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뭐. 경매라는 게 무조건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하나 예, 방법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죠. 그 이제 그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네. 일반 매물을 좀 더 많이 보세요, 아니면 경매 물건 좀 더 많이 보세요. 나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경매를 별로 이제 어찌 보면 떠났으니까 아, 일반 매매는 보는데 네. 이제 경매는 또 경매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색을 네.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서 네. 그것도 굉장한 신경을 그쵸, 써야 되는 그쵸. 거거든요. 에너지, 예, 에너지 투자해야 되고 답사해야 되고 이런 네.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지금 하나 추가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경매할 때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비용도 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하셔야죠. 예. 그 이제 책에 보니까 네. 실수자, 투자자, 투기꾼을 뗄 수가 없다. 예, 예. 모두 같은 사람이네. 예. 어찌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됐죠. 예. 어떤 점이 그렇죠? 제가 책에는 뭐 이제 아가씨가 네. 결혼을 하면 이제 아줌마가 되고, 그쵸, 그쵸.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애엄마가 되고 이제 아줌마가 되면 이제 약간 아줌마라는 표현이요. 네.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고 뭐 이렇게 그게 옥스퍼드 사전에도 나왔다는 얘기 같은데 아줌마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아저씨 꼰대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듯이 이게 순수했던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주택자 네. 뭐 일주택자 네. 다주택자 이게 거의 들어맞아요 거기에 사실은. 근데 이 여러분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무주택자는 어찌 보면 좀 동정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 꿈일 것 같고 그쵸, 그쵸. 반드시 좀 집이 있어야 되고 밀어줘야 될 그쵸, 대상이잖아요. 네. 실제 정책도 그래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집을 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내가 집을 샀으니까 내 집은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야죠. 그러면 오르는 게 자 1억짜리가 2억짜리 집이 됐어요. 네. 그러면 나는 투기 아니야. 네. 투기 아니고 그치. 나는 그냥 집 산 사람이고 나 그냥 순수하게 그냥 집 하나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집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1억이 2억 됐어 저 투기꾼이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네. 우리가 자본주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네 그러면 내가 좀 대출 끼어서 하나를 더 사도 되겠네. 그쵸. 1억짜리가 2억 되는 마음을 봤으니까 네, 하나를 더 살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뭐가 잘못이야 이게. 그쵸. 그러면 1억이 2억 됐는데 하나를 사다 보니까 오 괜찮네 또 그럼 하나를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되다 보면 남들은 이 사람을 정말 투기꾼이라고 욕하는 거죠. 그쵸. 나야 그냥 돈 있는 거 투자한 것 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데 결론은 아까 그 아가씨가 애엄마 되고 아줌마 되는 건 그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네. 자, 나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이제 저 혼자지만 네. 부인 입장, 그러니까 그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고 네, 그렇죠. 우리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빠고 그렇죠. 네.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님이 보시기에는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역할이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투자자, 투기꾼, 실수자 이런 사람들도 자,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부동산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부자가 가진 만 원하고 가난한 사람이 만 원하고 이게 뭐 이게 차이가 있나요? 저울에 올려놓으면 무슨 뭐 부자가 가진 돈은 뭐 무거운 거고 이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돈이에요. 아니 투자자가 가진 10만 원이나 이 사람이 가진 10만 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이 이런 거예요. 나는 전세 수요를 뭐 전세 평생만 전세 살고 나는 투기 한번 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세 수요자가 갭 투자를 도와준 거예요. 자기도 굉장한 일조를 한 거예요. 네. 전세 아시잖아요. 그쵸, 전세 그쵸.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무이자 대출, 무이자 대출이잖아. 아무런 위험도 없이 무위험으로 내가 투자하는데 나는 적극 도와준 거고 만약에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저 인기도 없는 산골짜기 집을 사겠어요? 어? 괜찮은 동네 가서 살아야지. 이건 누구나 인간적인 그 욕구고 당연한 걸 갖다가 남들이 그렇게 하면은 투기꾼이라고 욕을 하고 나는 뭐 정말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처음부터 한 얘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지만 이 투기꾼을 경멸한다. 본인부터 경멸을 해봐야 돼. 그리고 같은 사람을 놓고 뭐 딴 얘기 하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자, 이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그게 순진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네. 실수요자 대책을 세웠단 말이죠. 하루 만에 이제 돌변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진짜. 언제 이렇게 변했어? 네. 그걸 네가 만든 거야. 그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배신했네, 어쩌네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정책을 세우고 당연하듯이 생각을 해야지 실수요자 따로 딱 묶어놓고 이 사람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최근에 앞으로도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을 위한 대책을 세웠어.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밑에 사람, 그 위 사람, 그 옆 사람은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반발하면 이 사람도 해주면 안 한 것만 하고 똑같아. 그렇죠.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에는 모든 게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수요자, 뭐 무주택자, 투기꾼, 투자자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다 같은 돈이고 근데 그거를 굳이 분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무리한 얘기가 나오고 순진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굳이 평가하기 할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그런 약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언이 있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나눈다라는 것부터가 오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근데 집 한 채 가지는 순간 완전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예,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그걸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 올라가면 당연한 거예요. 내 집은 네. 올라가면 뭐 자기 집 안 좋다는 네. 사람 저는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 네. 예, 그러니까 뭐 예. 쓰신 책이 정말 쉬운데 하나 어려운 말이 하나 있어요. 예, 예. 깎으면서 깎지 말고 예, 예. 올리면서 올리지 말고 예, 예. 이거 무슨 약간 불교 경전에 나올 뿐만 예, 얘기인데 예, 무슨 예. 얘기인가요? 이거는? 요 얘기도 어찌 보면 쉬운 얘기죠. 그 말 그대로니까 예. 깎으면서 제가 그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 5억짜리 집을 4억에 해주세요. 네. 이렇게 깎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깎으면서 네.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표시를 안 내는 깎는 그 드러내놓지 않게 깎는 거죠. 아, 드러내놓지 않게. 그리고 반대로 올리면서 나는 네. 더 받아야 돼. 네. 근데 이제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5억짜리가 아주 오른 것 같아. 네. 근데 5억에 팔 수는 없잖아요. 네. 시세가 6억이면 6억을 받든지 뭐 더 그렇죠.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6억으로 올리면 올린 거잖아. 근데 그렇죠. 올리는 거를 표시 안 나게 올리는 거죠. 네. 올리면서 올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올렸는데 네. 아까 깎는 건 결과적으로 깎는 건데 네. 이제 그 얘긴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게 그냥 돌직구 날리면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겪는 더 많이 겪는 이제 전세를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전세를 이제 5억짜리를 보러 갔어. 그러니까 5억인데 네. 집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5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깎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다, 다시 돌려받는 돈이다 해서 그렇게 많이 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네, 네. 그냥 아, 뭐 주인이 양보한다, 그냥 괜찮지. 네. 집 5억이니까 5억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매매로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네. 내가 이제 매매는 5억 주면 다 준 거니까 이거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네. 깎으려고 한단 말이죠. 깎아야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협상법인데 이분한테 이제 그 주인한테 그런 거죠. 5억짜리를 뭐 4억 5천에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5억짜리를 뭐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급한 사정이 아니면 왜 그쵸. 5천만 원 깎아줄 5천만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다 통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중개업자가 결국에는 이 가격 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 조정은 이 중간에 있는 중개업자의 실력이 큰 이제 그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초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 사장님 아이 뭐 저분이 4, 5천이면 하겠다는데요. 네. 4, 5천에 해주세요. 대개 이런 레파토리예요. 그러면 못해. 그러면 끝이야. 네, 그쵸, 더 이상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네, 거죠. 네. 근데 대개 이제 협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깎아주기는 깎아주는데 이제 자존심 안 상하게 그쵸. 깎아야 되니까 네. 이제 핑계를 많이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할 때는 이쪽 그 직접 사는 사람도 그런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고 이제 중간에서 네. 더 좋은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아 제가 4, 5천이면 네. 이제 할 의사를 정확하게 내비치는 거죠. 네. 내가 할 테니까 네. 한마디로 4, 5천에 좀 깎아주라 네. 이거죠. 이 중개업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유대인 물건을 봤어요. 유대인은 네. 5억짜리를 봤는데 아, 사장님 제가 이거 4, 5천에 안 깎아주면 제가 저쪽 성남에 있는 그쪽 대우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네. 이쪽에서 사장님이 깎아주시면 제가 요 얘기를 네. 요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계약서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쵸, 이거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4, 5천에 못 맞춰주면 안 하는 거잖아요. 손님을 놓치는 꼴이 되니까 그쵸. 나는 이제 죽게 살기로 이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가만히만 있어도 네. 설득을 해주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장님 4, 5천에 해주면 뭐 하려고 그러면 다 느끼게도 아, 이 사람은 2, 3천 원 더 쓰겠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제가 가진 게 없고 이유도 구체적으로 얘기할수록 좋죠. 제가 대출도 다 끌어 진짜 요즘 얘기로 영끌입니다. 네. 그래서 다 했는데 4, 5천밖에 안 돼서 네. 제가 지금 성남 거를 하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얘기했죠. 성남 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네. 그 집도 마음에 들어서 제가 4, 5천이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 주인 입장에서 그렇게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 4, 5천 해주세요. 5천만 깎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거 안 하면 성남 사겠다는데 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네. 내가 깎아주면 그래도 그쵸. 하겠다고 하네. 그리고 이유도 타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양보할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다 돌직구를 날리죠. 얼마 깎아주면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이유는 여러분이 없어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타당하게 하면 돼. 대표적으로 신혼들은 아 신혼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얼마 빌리고 진짜 맞벌이해서 겨우 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깎아주면 하겠다는 게 아니고 깎는 게 아니야. 나 그냥 해주면은 그냥 하는 거고 아니면 나 저쪽 하겠다. 그러니까 불만 없잖아요. 안 하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또 차선책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5천만 원은 내가 좀 많이 양보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4,800이면 내가 계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은 2천만 원은 깎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아, 내가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이면 네. 되겠다. 그러면, 아, 그러면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부모님한테 좀 더 빌리든지 네. 친구한테라도 그쵸. 제가 이게 딸라둥이라도 빌려서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볍게 2천이 깎인 거죠. 그러니까 깎으면서 안 깎은 거가 되는 거죠. 이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 반대로 하면 똑같죠. 지금 시세가 막 6억으로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나는 5억에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뭐 전에 내가 5억에 내놔서 막 아, 5억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나 못 팔아. 6억에 하면은 뭐 이런 것도 좋겠죠. 네. 어차피 그렇지만 아 이번에 내가 이제 팔려고 했었는데 아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 바람에 아니면 뭐 우리 와이프가 딴 저기 그걸 했는데 아 이번에는 요거는 좀 보류. 그러니까 그냥 이 거절도 완곡한 거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물건을 이제 팔러 왔는데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거하고 안 사요. 이런 거하고는 결과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근데 또 이런 있잖아. 제가 요거는 아 이거 여자들이 좀 필요한 거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상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중하게 내보내는 거거든요. 거절이야 결론은.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는데 아 뭐 요즘 시세도 1억 올라서 나 1억 더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좀 더 부드러운 이 변화구를 던질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아, 5억 8천에 산다는 데 안 한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얘기하셔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 만들기는 얼마든지 만드셔도 돼요.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사장님 얼굴 봐서는 해야 되는데, 아, 굉장히 친절하시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네. 아, 아까 전화 왔는데 5억 8천에 하자는데, 아유,
이거 제가 사장님하고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당연히 이해를 하죠.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꺼내서 내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쪽에서는 당연히 박수치면서 응원해주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아, 그럼 이렇게 흥정 잘해서 얼마까지 깎은 거 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단위에 따라서죠. 예를 들면, 이제 억 단위는 천 단위가 깎이는 거거나 백만 단위가 깎이는 거고, 뭐 10억이면 이제 억 단위, 천만 단위가 깎이는 거고요. 이제 100억 단위로 넘어가면 이제 억으로 깎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인 거니까, 예. 야, 이 질문은 제가 봤을 때 작가님밖에 답을 못 해주셨어요. 그, 실전에서 예. 좀 부동산 흥정을 예. 잘 하는 법. 예. 다른 작가님 못했거든요. 좀 공인중개사 시장 하시니까. 예, 예. 어떻게 해야지만 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좀 많이 깎을 수 있고. 네. 예, 예. 비싸게 팔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가 이제 연장선상인데요. 예. 오히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집을 사거나 뭘 사든지 내가 그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흥정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요즘 당근 마켓 같이 뭐 직접 이렇게 거래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은 예.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를 틀로 잡아서 네. 결국에는 그 중간에 있는 분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대표적으로 아까 같이 타당한 이유도 얘기해주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네. 제가 책에 썼는지 기억을 안 납니다만 네. 이분한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중개사님한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님 그 저쪽 갈 건데 아까 그것도 인센티브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성남에 있는 걸 해버리면 당신은 한마디로 네, 중개 수수료 네. 한 푼도 못 받아. 이거 그렇죠. 정말 압박이잖아요. 네, 무언의 압박인데 네. 4억 5천 해주면 사장님 제가 이거 법정 보수 얼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 제가 그냥 저 아는 분이 이 공인중개사 하시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드려요. 네. 그냥 300인데 제가 100만 원 더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법정 보수를 다 받는 것도 고마운 판에 네, 그렇죠. 1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네, 네.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의 이 펜 하나에 지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주고 500만 원, 1000만 원을 깎는 이런 그렇죠. 효과를 노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거는 나만 이득을 보면은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렇죠. 줄 걸 주려고 네, 하는 건데 그렇죠. 과연 그 일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서는 공인중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긍할 수 있는 이유도 제공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인센티브, 결국엔 돈을 좀, 조금 더 주고, 아니면은 법대로 받겠다, 그러면 그걸 다 주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깎잖아요. 그렇죠. 중개보수를 깎는 거는 그렇죠. 사실상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별로 거래를 안 해보신 분은 굉장히 그걸 아깝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네. 그걸 협상에다 집어넣고, 내가 줄 거를 그분한테 더 깎게 만들면 나는 더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게 굉장한 그 협상법 중에서도 내가 결국에는 안 하고 상대방을 시키면서 협상을 잘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반대로도 이쪽에서 더 받으려면 이 사람을 잘 중간에 있는 사람을 잘 그렇죠. 예, 구워 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뭐 취업 받아주면 그 이상 받아주면 예, 중개를 주겠다. 그렇죠. 그런 거는 어쩌면 합법은 아닌데 합법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인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까 같이 아, 사장님 말씀이 맞지만 내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도 사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지만 나는 돈이 이거밖에 안 돼서 나는 할 수 없이 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수료 받으려면 열심히 해라. 네가 열심히 해. 이런 것보다 그렇죠. 이유만 제공해주면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안 다치고 결국에는 협상을 하는 게 이제 최선이라는 거죠. 예. 사실 근데 부동산 많은 분들 오긴 하지만 예. 이제 계약이 정말 실제 성사된 경우는 확률적으로 네, 확률이 낮죠. 예, 예. 그 계약의 성사를 좌우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뭐 그거는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금액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뭐 10억짜리를 10억 다 죽인다고 하면 바로 계약을 하는데 네. 막 9억밖에 못 주겠다. 그렇죠. 이쪽에서는 뭐 10억 다 내라. 네. 뭐 1000만 원밖에 못 갚아 주겠다. 네. 뭐 이건 못 줘. 더 내라.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나 뭐 이런 외부적인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내가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세입자가 살아서, 요즘 최근에 이제 주택 임대차, 그, 임대차 3법 그쵸. 때문에, 네. 이 뭐, 입주를 못하니까 또 이제 안 되는 경우, 이런 게 어쩌면 큰 요소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좀 세세한 요소 같은 경우에는, 네. 갑자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버리거나 네. 아니면 떨어지면 네. 이게 뭐 정말 하루 차이로도 아, 그쵸. 최근에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푸틴 대통령이 네. 전쟁 네.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네.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거 불안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네. 오늘까지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어제까지는 하려다가 오늘 되니까 이런 갑자기 이제 외부 변수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외부 변수가 그리고 이제 그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된 게 이제 애완동물 문제가 커졌어요. 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애완동물이 거의 이제 뭐 가족 수준 돼버렸죠. 네. 그래서 이 애완동물을 이제 키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세 월세가 정말 계약이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애완동물을 이제 거의 다 키우니까 이게 좀 아주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안 된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꼼수로 이제 그런 경우도 많죠. 계약할 때는 뭐 안 키우다가 네, 몇 개월 후에 이제 데려오고 그렇죠. 사실상 맨날 키우면서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사실 조금 그렇죠. 좀 이제 넘어가죠. 네. 대충 넘어가고. 근데 네. 의외로 그런 게 크다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생기는 거지만 이제 건물 하자인데요. 이제 뭐 사건이나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은 뭐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건 다 알잖아요, 사실은.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배관, 뭐 배수, 누수,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약을 쓰고 나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갑자기 법이 개정되거나 이럴 네. 때 이게 좀 사실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이슈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 뭐 가격 이런 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거 말고, 애완동물하고 지금 임대차 3법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이런 거고 이제 뭐 사소하지만 이제 도배나 청소 막 이런 것도 네. 이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네. 뭐 방범창이라든지 이런 게 사소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건 어찌 보면 이제 중개업자가 잘 해서 이렇게 네. 그 중간에서 일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네. 아까 같이 그냥 서로 돌직구끼리 그렇죠. 싸우면 그냥 나 그런 임차인 필요 없어 그렇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나 그런 임차인하고는 뭐 왜 내가 요즘 세상에 그런 시시한 얘기를 들어야 되냐 하고 네. 계약이 깨져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작은 게 크게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그 애완동물 그 문제하고 법이 요즘은 최근에 좀 복잡해져서 그 문제가 좀 이제 커졌죠. 그 도배하고 청소 관련해서는 이제 네. 월세면 집주인이 해주고 전세면 임차인 하는 게 맞나요? 그건 이제 법에 정해진 건 아니고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거죠. 관례상.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건 상식적으로 아시는데 네. 맨 밑에 이제 부동산 특약을 넣다 보면은 계약서에 네. 네. 뭐 부동산 관례에 따름 이런 말도 넣는데 그게 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은 관례에 따른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월세는 주인이 이제 네. 도배 같은 거를 해주고 네. 그 관례예요. 법에 그런 말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강남 쪽에 가면은 월세를 선불로 받아요. 아, 그래요? 그 동네는 또 관례가 그래. 아, 근데 좀 동네가 안 좋은데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우울이에요. 네. 근데 이쪽에서는 아니 신용 관두고 근데 그 지역은 또 선불이 또 관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관례로 했다가는 아, 이 동네 관례가 그래. 알아보니까 진짜 그래. 그러면은 선불 줘야죠. 부동산 관례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관례라는 게 의외로 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도 지금 크잖아요. 도배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장판은 안 해준다. 이런 네. 얘기가 있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뭐 그게 관례란 말이에요. 아, 예, 예. 그 애완동물은 이제 보통 주인분이 애완동물 키우면은 이제 뭐 허락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애완동물 안 된다는 분이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분은 좀 이제 드물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네. 주인이 이제 좀 애완동물 키우면 에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고 대신에 이거를 네. 이제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에 따라서 조금 조건이 다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거절하는 게 낫죠. 나는 그쵸. 애완동물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낫고 그쵸.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그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안 꺼내면 그냥 허용이야. 관례에 네, 그냥 예.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네. 그거를 계약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하면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냥 임대인이 손해야. 자기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죠. 네. 애완동물은 안 된다. 근데 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은 유리한 거죠. 그냥 키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대신에 네. 그런 이제 법적인 걸 떠나서 애완동물을 네. 키우면 결국에는 키울 때나 이제 그 나갈 때나 깔끔하게 해놓고 청소 잘 해놓고 이렇게 어쨌든 방향제로도 뿌리고 이제 표시 안 나게 하는 게 또 어찌 보면은 이제 기본 예의라고 그렇죠. 하죠. 어쩌면 그게 관례죠. 네, 그렇죠. 네.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과 협상을 해야 된다. 네, 어떤 네. 협상들을 해야 되나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마인드 문제죠. 결국에 이제 협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아침에 저도 뭐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뭐 좀 결국에는 이게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저하고도.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인드 문제인데 네. 이게 투자 마인드거든요.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제 연령대도 다양하고 자기 처한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단순하게 젊었을 때라고 표현을 할 건데 네. 돈이 없을 때 네. 그때는 내가 어쨌든 일종의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로소득을 결국에는 이제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상당히 그 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자는 짠순이가 되는 거고.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네. 게 이제 거의 이제 사람들이 다 종잣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의지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알뜰한 네.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쵸.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 그냥 나는 뭐 종잣돈이고 뭐고 간에 이제 낭비벽이 심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낭비벽. 술 자주 마시고 뭐 네. 이렇게 돈을 월급 받으면 오히려 카드값으로 더 많이 네.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그 짠돌이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으는 데까지고 이게 투자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이 짠돌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그 협상을 할 때 이 중개업자한테 내가 100만 원을 더 쓰는 게 오히려 그쵸. 500만 원을 버는 거지. 그쵸. 아, 그거 안 쓰려고 중개보수 300만 원도 막 깎고 그러면 애초부터 이 사람이 좋은 물건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대충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내가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500만 원, 1000만 원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 마인드로 넣으면 마음이 이제 투자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내가 돈을 아끼려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거꾸로 돈을 써야 돼. 유료 강의를 지금까지는 안 듣고 막 내가 어떻게 하면 무료로 듣고 막 책만 보고 했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유료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왜 경매하는데 10강이나 들었겠어요. 그거 싼 거가 50만 원이거든요. 100, 비싼 데는 150, 200만 원짜리. 그러면은 거의 뭐 경매로, 저기 그 강의로만 해도 뭐 1000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 그럼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제가 뭐 하나 잘못 실수해가지고 뭐 1억이 손해봤어. 그러면은 1000만 원 그쵸. 공부한 게 훨씬 네. 이득이잖아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아끼려고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과 협상이죠. 내가 돈을 쓰느냐 마느냐.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좀 약간 창의적인 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다른 눈인데 뭐 상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이제 주택을 많이 하시니까 아파트를 보면은 잘 파는 사람들 보면은 인테리어도 잘 해놔요. 그러니까 그 집을 딱 들어가면 마음에 들어. 청소부터 잘 해놓고. 근데 벌써 안 팔릴 집 보면은 청소도 안 해놓고. 아무튼 뭐, 아무튼 그렇게 생겼어. 근데 좀 여건이 안 좋더라도, 만약에 집이 좀 어둡다 그러면은 벌써 조명도 환하게 켜놓고, 이 커튼도 밝은색으로 딱 해놓고, 인테리어도 조금만 돈을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번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있는 대로, 뭐, 예를 들면은, 집이 좀 어두우면, 가급적이면은, 밝은 때 보는 게 좋거나가 아니죠. 어두울 때 보는 거, 밤에 보는 게 낫죠. 그렇죠. 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가급적 밤에 본다든지, 아, 제가 직장 다녀서 밤에만 본다. 그러면, 뭐, 없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그런 작전을 펼칠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과 좀 다른 시선으로, 그리고 인테리어 아까 같이 해놓는다거나, 지층인데도 약간 1층 같이 보이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눈으로 투자 마인드가 이제 결국엔 바뀌는 거고, 네. 결국에는 아까하고 연결되지만 공부만해서는 안 되고, 내가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네. 그거가 출발이지, 백날 공부만 하면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투자 마인드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공부만해서는. 그리고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에서 내가 1000만 원치를 사서 1500이 되면 팔아야 되겠다. 1200이 되면 팔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의 이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거를 내가 사서 이게 늘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 수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 팔아서 좀 더 큰 거. 이런 형태로 어느 정도 이런 기본 틀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오는 대로 그냥 망하는 수도 있죠. 까딱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은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팔고 뭘 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어느 지역을 가서 요거는 그냥 장기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중간에 내가 팔고 나올 거냐 뭐 요건을 맞춰서 얼른 빠져야 될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이제 스타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약간의 이제 호랑이 스타일인데 독불장군 스타일 있죠. 남들하고 못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협업을 하면 오히려 안 좋아. 협업 같은 거. 근데 이제 자기는 좀 소심하고 이렇게 되면 이 스터디 모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도 하고 답사도 하고 뭐 이제 투자할 때 좀 자신이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은 그런 대로 잘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막 자기 혼자 뭘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거의 100% 실패하죠. 그러니까 자기 투자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정말 이렇게 내가 공부해서. 근데 아 그게 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남의 조언을 많이 듣는 거죠. 물론 강의도 포함이 되지만 물어보기도 고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실력이 더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같이 분산 투자죠. 같이 공동 투자니까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고 공부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오래 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스타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작가님과 이제 쭉 인터뷰해 보니까 이제 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제 공인중개사 역할이 정말 허공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뭐 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 지금 작가님처럼 공인에 대접을 하면은 어떤 것들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얻은 게 꽤 있겠죠. 근데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공인중개사는 그 지역은 굉장히 잘 아세요. 골목길까지도 잘 알고 지름길도 잘 알고 그래서 어떤 개발 재료가 있으면 누구보다도 빠르잖아. 왜냐면 손님을 설득해서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브리핑하고 사정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친하면. 저도 마찬가지 어디 가면은 그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빠졌네요. 이 좀 바깥으로라도 뭐 사가지고 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공짜로 얻으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해봐야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00원, 20,000원을 투자하고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공짜로 얻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 지역 정보를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그거 공부하느라고 1시간, 2시간, 뭐 하루 정도 걸릴 수가 있었단 그쵸, 말이죠. 그쵸. 그걸 압축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물건 나오면 괜찮은 분들은 먼저 연락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 이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쵸.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고, 어떤 건 할 수가 있다. 아파트가 나오면, 아니면 상가가 나오면.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 당연히 메모해놨다. 그 사람도 연락을 해주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친한 사람이나 진짜 좋은 거면, 물론 이제 아무거나 나와도 연락을 하긴 하는데, 내가 고르면 되는 거니까. 네, 그쵸, 그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게 나오면은 이제 그 연락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연결되는 얘기지만, 계약할 때 이분하고 친하면 이 계약, 중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수원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때 당연히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친하면 친할수록 뭐 나한테 물론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근데 대부분 그런 거는 좀 드물고 나한테 이제 그 이득이 되는 정보를 얻는데 이제 간접 정보도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세법. 뭐가 바뀌었어. 근데 그쵸. 난 자신 없어. 막 봐도. 근데 이제 한 번씩 더 자문도 구하고. 그쵸. 임대차 뭐 3법이 나왔다는데 도대체 뭔지 물어보고. 그분은 다 공부를 해놨으니까. 그런 이제 일종의 간접 지식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약간 나한테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냥 친한 사람이 나한테 마이너스가 안 된다 이 얘기가 뭔 말이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감정평가사도 와요. 그럼 감정평가사라는 거는 그 지역에 지금 시세를 조사하러 그렇죠. 온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자기 혼자 그거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평가사가 생각보다 간단한 직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시세를 가장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이분이 예를 들면 자기 집을 대출을 뽑으려고 뭐 감정을 해서 건물이나 근데 이제 시세 조사를 하는데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 사장님 저거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근데 잘 알고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거 50억이나 되려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감정 안 좋으면 그러면 감정 평가사는 대개 이분들의 얘기를 참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군데에 평균을 내요. 한 곳에서는 50억, 저쪽에서는 뭐 100억, 네. 80억 이러면 평균치 내서 네. 한 65억, 70억 이렇게 평가를 딱 내린단 말이죠. 그럼 이분이 100억 얘기했으면 평가액이 90억 나올 건데 그냥 불친절하게 평소에 하니까 감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모르죠. 감정평가다 이런 왔다 갔다 한 얘기는. 근데 그런 부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사려고 오거나 뭐 세를 넣어도 아이 그 주인 안 보소. 아 그 주인은 정말 까다롭고 성격도 까다롭고 아이 그 집 뭐 들어간 사람마다 뭐 2년도 못 채우고 나오고 이런 얘기 해봐요. 없었는데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누가 만들어서 얘기했어. 막 그러면 거길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다른 건 플러스지만 이건 마이너스를 예방하는 효과니까 어쨌든 플러스는 플러스죠. 중개사님은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 10억짜리 아파트 있었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정말 싸게 나오면 얼마까지 나와요? 주택은 생각보다는 싸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이 네. 한 10% 정도 깎이면 그게 금매예요. 9억 정도 나오면 금매라고. 그렇죠. 그게 금매죠. 왜 그러냐면 주택이라는 거는 아파트라는 거는 거의 현금하고 비슷한데 본인 사정이 네. 급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90%에 깎거나 80%에 깎거나 80% 싸게 하면 더 빨리 팔리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파트는 거의 현금과 같기 때문에 조금 싸도 실수요자는 그 가격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하락기는 급하다 그러면 더 떨어뜨려야죠. 그러니까 10억이다 그러면 8억에는 팔아야죠. 예를 들면 9억에는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좀 기다리면 9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가격에 팔아야 되죠. 근데 상승기에 하락기 상관없이 예. 금매로 나왔는데 누가 봐도 너무 싼 거예요. 예. 그러면 작가님은 이거를 이 물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제가 자금 여력이 되면 살 수는 있는데 주택은 이제 주택 수혜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대개 보면 이제 그때 친한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평소 예, 당연히 연락을 주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네이버 매물에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서 뭐 싼 물건 찾는 건 힘든 건가요? 찾죠. 찾긴 찾을 수 있어요. 예,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물건을 우리가 이제 그 10억짜리가 9억에 나왔어요. 네. 근데 상승기인데 9억이면 엄청 싼 거야. 그렇죠. 2억이나 싼 거야. 예를 들면 11억 되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빨리 지금 연락을 해서 빨리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는 사람이 시큰둥한 거예요. 반응이. 네. 싸긴 싼데. 네. 아, 요즘 주택시장도 좀 그렇고. 네. 아, 이건 나는 주택이 몇 개 있어서. 네. 아, 그냥 이번에는 좀 패스. 이렇게 네. 되면 이걸 못 팔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팔아야 되는데 광고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아,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는 방법이. 그렇죠. 아. 일단은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처음에는 숨기고 있다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다른 데서 또 써버리잖아요. 아니면 주인이 변심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데서 하기 전에 빨리 하는 방법은 결국엔 광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간단하죠. 가격 비교만 해버리면 되니까. 그럼 이제 그 중에 싼 거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네이버에서는 약점은 그거죠. 이게 층향, 동을 무시하고 지금 가격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싼데 1층이야. 싼 게 아니죠. 비싼 거죠. 그거는. 예.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상가 가보면은 이제 예. 그 공인중개 상가 빼곡히 예. 있는 게 예. 많잖아요. 예. 그럼 이제 내가 어느 부동산을 들어가야 되나 이거 엄청 고민되거든요. 아, 이건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좀 말씀이시네. 좋은 부동산 예. 들어가 있는 방법 뭐 예. 좀 있나요 기준이? 뭐 한두 가지는 있겠죠.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 더해서 네.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거하고 똑같아.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한 10개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딱 보면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게 간판하고 선팅이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근데 간판하고 딱 선팅을 보면 네. 좀 세련되고 좀 괜찮은 데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좀 낡았다 그러면 오래 좀 네. 하신 분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네. 바뀌었는데도 간판을 안 바꿔, 아, 이름만 네. 바꿔. 그러면 간판 보고 잘못 판단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래도 네. 이 간판하고 선팅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보면 좀 세련된 데는 그래도 상담 능력은 좀 뛰어나요. 아, 일단은. 상담은 그래도, 네. 그래도. 근데 이제 그게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죠. 네, 근데 네.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인의 외모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이게 내면이 외면으로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멋있게 있다면 저분은 좀 패션 감각이 있네. 네. 예를 들면 뭐 일도 좀 깔끔하게 하겠네.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 처리 잘하는 사람이 사무실이 지저분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성과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는 거. 근데 간판하고 선팅인데 한 번 더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까지 보는 거죠. 책상 배치나 이렇게 보면 딱 나오죠. 어느 정도.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데는 벌써 밖에다가
그 LED라고 하죠. 네. 막 그런 것도 설치하고. 아무튼 남들보다 차별화가 있어. 분명히 10개 중에 골라내면 네. 1, 2, 3등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 밖에서 그래요? 일단은 외부적으로 보면. 네. 근데 그거는 웬만한 분의 눈썰미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를 먼저 보는 게 이제 일단은 1번이겠고, 딱 보면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인테리어 본 다음에 안에 딱 보면은 정말 맨날 봤는데 혼자 있다 그러면 일 살 땐 좀 못하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니까 혼자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있는 직원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보통 없어도 두세 명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혼자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일 처리가 이제 못한다는 그렇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있는 게 좀 좋은 건데, 보통 직원이 이제 한두 명은 있죠. 그러니까 보통 대표까지 포함해서 한 3명, 4명 있으면 그래도 기본은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딱 봤을 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개 보면 인터넷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물건이 진짜 일 열심히 하는 데는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어떤 전혀 모르는 지역, 우리가 제주도 가서 아파트를 구하는데 제주 이도동을 봐야 된다. 그럼 이도동 아파트 치고 거기 어떤 단지를 딱 들어갔는데 제일 많이 물건을 올렸다. 그러면 일단 거기는 가보셔야 돼. 물건 많이 올렸다는 게 네이버 부동산 얘기한 거야? 블로그를 얘기한 거야? 네이버 부동산 얘기하는 거죠. 네, 일단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거가 물건이 많은데, 그러면 많이 올렸다는 거는 지금 많이 올린, 그쵸, 열심히 그쵸,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일단 일 열심히 했던 거고 물건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없어도 아무튼 열심히 한 거야. 그런 데서 결국에는 계약이 많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건, 결국은 매물 광고 많은 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블로그, 카페, 이제 뭐 SNS 요즘 많이 쓰니까 그런 것도 잘 열심히 하는 데는 똑같아요. 열심히 한 거예요. 외부적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결국엔 그렇죠. 매물 작업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뒤로는.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면은 거의 오차는 없어요, 사실상. 물론 저도 이제 그렇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게을러져서 안 올릴 때도 있는데 네. 그 게을러졌으니까 물건이 없는 거죠. 그때는 결국에는 잘했던 게 못하게 되는 거니까 물건 많은 데가 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주인 입장,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한테 막 전화도 오고 문자 보내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죠. 우리는 막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 등 막 물어보는데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만 자기가 이제 제공을 했다거나 뭐 그다지 피해만 없으면 그런 것도 성격인데 그냥 불친절하지 않게 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사람한테 도움받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 왔는데 당신 뭐 이거 그럼 아까 같이 자기한테 결코 도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요즘 시세가 어때요? 네. 그리고 요즘 분위기 어떠냐고. 요즘 뭐 좋은 정보를 알려주지 뭐 당신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이러면 저 집 몇 동 몇 호 그냥 감정 안 좋아 그러면 실제로 좋은 일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자나 뭐 카톡이 오든 그런 거 와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열심히 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물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건을 받으려고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뭐 임대를 내놓든 매매를 내놓든 뭘 하든 놀러 갔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알거든요. 아, 그럼 여기는 친절하기도 하고 상담도 정확하게 상담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임대차 3법이다. 뭐 요즘 주택 임대 사업자다. 이런 걸 물어보는데 횡설수설한다. 그러면 손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알아듣는데 손님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계약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보면, 여기는 그래도, 표현이 어쩔지 몰라. 공부 못 하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대로 바로, 이렇게 상담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임대차 요즘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데, 저는 요즘 관심이 없어. 관심 없으면 이 사람이 지금 직업이 그건데 관심 없으면 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해보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이제 계약을 해봤어. 근데 계약도 깔끔하게 쓰고 친절하고 막 그러면 다른 손님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잘하는 데는 결국에 일이 맞는 거죠. 계약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여기는 아예 좀 별로야. 그럼 거기 안 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다른 데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단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도 차이가 크죠, 매출이? 그렇죠. 매출이 1, 2, 3등이 거의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현상 유지. 나머지 8, 9, 10등은 적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똑같은 거죠.
예, 가운데 딱 적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어디에나 이 정규 분포는 똑같아요. 성적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네. 사람, 예, 똑같아요. 이제 그 뭐 임차인이든 뭐 매도자든 매수자든 이제 부동산 거래하면서 가장 끝까지 네. 좀 찜찜한 게 아, 중개업식 얼마나 들여야 되나. 그렇죠. 법적으로 이내잖아요. 이내.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내만큼 다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네. 진짜 협상할 수 있는 건지 네. 실질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게? 네, 물론 협상은 가능하죠. 네. 그리고 저도 네. 제가 다른 데다가 의뢰를 할 때 네. 저는 100% 다 줘요. 그거는 네. 아까 그 이제 투자마인드하고 네. 다 연결이 네. 되는 건데 네. 요게 이제 이제 한 건으로 끝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깎아서 내한테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겠죠 사람이. 근데 이제 좀 지속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직업이나 그 이 사람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깎거든요. 근데 일을 정말 500만 원어치 일을 하네 그러면 500만 원을 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개 보수를 낼 때는 정말 기분 좋게 내야 되는데 그냥 아까운 거죠, 솔직히. 그쵸, 아까운 거죠. 이제 그건 누구나 네. 다 똑같은데. 그래서 저도 제 거 물건을 의뢰할 때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요. 어떤 이제 인센티브를 줘요. 차라리 어떻게 해서 빨리 하거나 이렇게 하면 네. 내가 더 주겠다.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빠른 거죠. 더 주겠다라는 거는 기준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은... 법정보다 더 주겠다. 아... 아니면 얼마를 더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은. 최대치가 기준이 그렇죠. 그렇죠. 아...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죠. 깎거나 보통 깎더라도 기분 안 나쁘게 깎아야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내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에는 이내로 협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네. 내가 50만 원을 줘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쪽에서는 아 100만 원 내라 해서 협의는 일단 안 되는데 네. 내가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은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일이 다 끝났는데 확인 설명서에도 분명히 100만 원이 이제 찍혀서 도장까지 찍고 나서 아 그냥 사장님 50만 원만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싸우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의뢰할 때 아니면 계약하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자 아파트 5억짜리 내놓으면서 사장님 이거 중개보수 얼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 이거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 사장님 이거 그냥 200만 원에 해주세요. 아예 그냥 애교를 부리든. 아... 그런데 이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렇죠. 200이나 250이나 좀 깎아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에 했으니까 네. 나중에 200만 원 주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 그쵸. 애초에 합의를 했는데.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죠. 100만 원에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쪽에서 오케이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아, 못합니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그쵸. 안 주고 의뢰 안 했으니까. 그쵸. 근데 뭐 그거를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물건을 의뢰할 때 얘기를 안 했다가 이제 계약을 하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약이 그렇죠. 좀 임박했어. 그런데 그때 협의해도 되는 거죠. 네. 아, 이제 계약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이거 5억인데 뭐 4억 9천에 계약하고 어떻게 얘기, 이제 협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러면 중개보수는 얼마 드려야 되죠? 그러면 아, 뭐 200? 아까 45만 원입니다. 오, 네. 저기가 깎여서 그러면은 그냥 200만 원에 해주세요. 네. 그럼 제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 그 100% 다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급해. 그러면 도주고로 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100%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미세한 협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쁜데 다 끝나고 나서 뭐 이게 깎으려고 하면 그냥 그래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네요. 일단은 그 사전 협의. 최대치에서 일단은 그렇죠. 그 기준점에 대해서 그렇죠. 깎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 말도 없이 가면은 최대치를 주는 거다라고 예, 예.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아까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깎으면서도 미리 협상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더 주는 것도 협상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렇죠. 더 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중개보수를 줄 때 미리 협상을 하는 거죠. 얼마 정도까지는 받아주라. 네. 그러면 내가 기분 좋게 그렇죠. 주고 더 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지금 협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 끝나놓고 하면은 뭐 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주느냐 나는 뭐 받아달라는 대로 못 받아줬으니까 난 깎는다 이게 애초부터 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질려놓고 끝내놓고 나서 무슨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야 서로 전혀 기분이 안 나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를 줄 테니까 얼마까지 받아달라 아니면은 빨리 빼주면은 내가 더 주겠다. 아니면 내가 다 주겠다. 뭐 0.9% 다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좋은 협상 기분도 좋고. 예. 그 이제 아까 뭐 네이버도 많이 물건 올리는 거 말씀하셨지만. 네, 예.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영업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을 많이 이제 끌어들이려고 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든지 네. 하는 식으로 허위 매물 문제가 사실 좀 있잖아요. 네. 네. 뭐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허위 매물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뭐 구분법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어찌 보면은 거의 안 보여요. 구분법은 거의 없는데 네. 그 왜냐면 경계가 좀 모호하기도 하고요. 네. 뭐 대표적인 예로 들으면 네. 분명히 오늘 10억 받아달라고 해서 물건을 받았어. 네. 근데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네. 뭐 광고라는 거는 어제 받아서 어제 올리고 오늘 받아서 오늘 올렸는데 올라가 있는데 지금 계약 됐는데 주인들이 안 알려주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네. 누가 일일이 전화를 또 하겠어요. 그쵸. 내놓을 때는 급하니까. 그쵸, 그쵸. 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전혀 마음이 그렇죠. 다른 거죠. 그러면 안 알려주니까 이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위 매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이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기는 해요. 근데 그냥 액면으로 보면 사실상 허위 매물은 구분이 안 돼요. 물건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구분되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비슷비슷한 아파트가 10억인데 어떤 거가 막 갑자기 5억짜리가 있거나 하면 오타가 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리고 5억인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진성 매물이야, 진짜로. 근데 네. 시세가 10억인데 네. 13억에 나온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진짜야. 네. 근데 안 팔리잖아요. 네. 근데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은 파는 사람이 자기 집값 올리려고 하는 거야. 굉장히 악용하는 사례죠,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매물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또. 허위 매물이 또 허위 매물이 아닌 경우도 네. 있어. 시세대로 잘 어울리면 허위 매물인데, 흉악하잖아.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허위 매물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얘기예요. 자, 광고에 10억 나와서, 쉬운 얘기 할게요. 10억은 너무 높으니까. 네. 아, 전세가 3억이라고 해서 갔는데, 네. 없다는 거예요. 허위 매물이죠. 네. 근데 간 사람이 잘못이죠. 확인도 안 하고 간 사람이 잘못이죠.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전화도 안 하고 갑니까? 그 물건이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그런 분은 전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이거 큰 실패야. 아니 지금 내 거 3억짜리 얻어야 되는데 3억은 내가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행위지만 일단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니 그 한 군데만 갈 겁니까? 벌써 투자자로서 빵점이잖아요. 네. 그 하나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몇 개는 그렇죠. 또 봐야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있는지 전화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없을 수도 있고 아까 같이 있었는데 팔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다양한 변수가 생기는데 투자자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무턱대고 간다는 거는 이건 돌쇠야 돌쇠. 완전히 그냥 이건 투자자로서는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매물을 보고 갔더니 없더라. 네. 이런 거는 아주 극히 없는 얘기야. 만들어낸 얘기야. 어찌 보면은. 도대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환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는 사실상 없는 얘기고. 자, 이런 경우는 있죠. 분명히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없는 거야. 아까 그런 경우, 아까는 있었는데 딴 부동산에서 써버린 거는 거야. 이게 허위 매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3억짜리가 나갔네. 그러면, 그 물건은 좋았네. 네. 아, 그러면 그와 비슷한 게 있으면 나도 얼른 계약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게 3억에 나왔으면은 다음에 똑같은 금액이면 얼른 해야 되고 3억 2천 나와도 어찌 보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파악을 해야지 허위 매물이라고 싸우고만 가면은 무슨 그게 투자자 마인드예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그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네요. 허위 매물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아까 같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허위 매물이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떤 중개업소에서 아파트가 이제 하나가 이제 기본 사이즈가 나와 있는 게 8억이야. 네. 그러니까 남들도 뭐 비슷하게 8억짜리 올리는 거예요. 7억 5천, 네. 뭐 8억 2천 막 이렇게 비슷하게 올려. 그러면 이렇게 그 매물을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게 평균치가 한 8억 정도는 되겠구나. 허위 매물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지금 허위 매물을 봐봐요. 8억짜리를 80억으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30억으로 올릴 수는. 그러면 전월세 시세에 나온 거 보면 거의 편차가 없어요. 물건이 없어도 올려주는 게 오히려 시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만약에 이제 500세대야 그러면 평형대가 다양한데 50평형이 5세대가 있어. 그럼 팔 수 있는 세대 없어. 아무것도. 시세 파악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40평대가 물건이 이제 200개야. 그러면 파는 게 하나예요. 네.
그러면 하나로 과연 우리가 시세를 평가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가 그래요. 1000세대 중에 하나가 나와서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테나가 돼서 10억에 팔리니까 다음 사람은 11억.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매수자 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예요. 하나로 어떻게 판단이 돼. 근데, 남들도 비슷하게 올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수긍이 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한 마리로 봄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좀 떼거리로 와서, 좀 오네. 이렇게 해야, 아, 좀 봄 좀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제비도 구경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계절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위 매물을 단순히 허위 매물로 막연하게 피해봤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건 남들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그렇게 하실 건가? 그냥 나온 거 보고 그냥 갈 건가?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허위 매물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갔는데 아까 같이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없어지면은 내가 빨리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 허위 매물은 아니잖아, 분명히. 진성 매물이었고, 아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진성 매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담합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실제로. 주인들이 공인중개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세는 10억인데, 요새 시세가 얼마입니까? 그럼 10억입니다. 그러면 10억에 내놔야 정상형인데, 우리 집은 10억에 올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10억에 판다는 거예요. 15억에는 판다는 거야. 그럼 팔리는 거는 산다고 있는 사람이 15억에 사면 맞기는 맞는데 누가 사냐 이거죠. 그쵸. 이거는 명백한 허위 매물이에요. 그 사람이 허위 매물.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이 공인중개사를 욕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바로 이 투자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욕하기 때문에. 허위 매물에 진짜 오해가 엄청 많아요. 그럼요. 정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옥석을 가려내는 게 진정한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남들 욕한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뭘로 욕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은 실제로 욕할 게, 아, 내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막 정부를 욕했는데, 그래? 정부가 무슨 잘못을 했어? 예를 들면 제가 정부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막 하는 거니까. 막 미국 대통령을 막 욕하고 지금 엘친을 막 욕했는데, 아, 엘친이 아니죠. 지금 푸틴을 욕했는데, 그래?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실제로는. 근데 결국에는 방향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번지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신중하게 전화하고 판단하고 몇 개 추려서 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투자할 때도 경매를 하든 내가 일반 매매를 하든, 아니 그게 투자자의 자세지. 무턱대고 그냥 갔는데 없는 거야. 갔더니 호구볼판이야.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건 투자자로서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마이너스가 안 났으니까. 예. 혹시 그런 경우 없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10억짜리 아파트가 누가 내놨어요? 네. 진짜 의뢰를 받아서. 네. 근데 옆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네. 10억에 내놨네? 그럼 난 9억 8천에 내놔야겠다. 네. 집주인 협의 안 하고 네. 내가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내놨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매물시장 사람들은 네. 10억짜리 중개사무소 연락 안 하고 네. 9억 8천에 그렇죠. 내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의도하는 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본질적인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제 자 이제 물건이 하나가 나왔잖아요. 네. 10억짜리가 나왔는데 이거를 한 사람, 물론 공동중개도 있지만 네. 계약 한 사람만이 중개보수를 받을 그렇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개를 못한 쪽은 100명, 1000명은 아무런 그렇죠. 이득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있는 곳에 네. 다양한 작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곳에 네. 파리 때 보이듯이 네. 돈이 생기는 데는 어찌 보면은 룰이 없는 거예요. 계약 쓴 사람이 그쵸. 대장이니까 그쵸. 거기에 굉장한 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종의 그것도 광고 기법인데 네. 많이 아시는 데 굉장히. 근데 그 작전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10억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도 물건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10억은 10억인데 이 사람이 통상 9억 8천에 쓰겠죠. 네.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9억 8천에 내놓는 그쵸, 거야. 그쵸. 그러면 자기가 훨씬 전화를 많이 받겠죠. 그쵸. 이런 꼼수를 쓰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늘상 먹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주인이 전화가 오죠. 그쵸. 왜 9억 8천에 내놔, 10억에 올려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늘상 먹히는 작전은 아닌데 때로는 그런 작전을 쓰기도 한다. 근데 아까 같이 물건도 없는데 이제 10억짜리를 9억 8천에 내놔서
손님은 9억 8천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이쪽에다 연락을 해서 네. 아, 우리 손님이 네. 9억 8천에 그렇죠.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 깎아봐. 그러면 네. 깎아서 계약을 한단 말이죠, 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작전이 먹히는 때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중개사가 이제 좋은 물건을 제일 마지막에 보여준다. 네.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그 전략의 기법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것도 네. 이제 계약 기법인데. 네. 네. 이제 만약에 사정이 허락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고 네. 반드시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만약에 이제 뭐 매물이 귀한데 전세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하나밖에 못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하면은 물건이 몇 개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이제 가격인데 아니면 조금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집이 분명히 비교 우위가 되기 때문에 네. A급 물건이라고 통상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A급, B급, C급이 있는데 누가 봐도 A급이 먼저 기억이 되는 거죠. 같은 네. 가격에 좋은 집이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순서대로 보여줬어요. A급을 보여주고 B급을 보여주고 C급을 보여줘서 그러면 자 A급을 보여줘도 A급이 A급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만 아무것도 그렇죠. 안 본 상태에서 네. 맞선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예쁘고 네. 좋은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막연하게. 그럼 이제 당연히 볼 때 그런 거죠. 몇 개 봐야 되는데 이거 봐 사장님 또 다른 거 또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 보고 이거 기억합시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봤는데 아까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는 못하네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까 그 A급에 이제 마음이 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C급을 봤어. 어쨌든 그러면 이제 C급을 보고 나서 A급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 그 집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음에 드는데, 그렇죠. 아까 그 베란다 구조하고, 네. 아니면 이제 또 내가 장롱이 있어서, 아니면 무슨 짐이 네. 들어와야 되는데, 사이즈도 재보고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은 쉽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그 집 가기가. 어렵죠. 그럼 보여주고 그 사람이 시장 가버렸어. 그럼 네. 못 보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계약을 딴 데서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안 좋은 거, B, C나 C, B를 보여주고 A급을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유가, 안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보면 이거 계약합시다 하고 자세히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또 갈 필요도 없고 그쵸. 거기서 한 방에 끝내서 그러네. 그 주인을 바로 데리고 가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네. A급은 또 가서 봐야지 야. 다시 그러면 주인도 귀찮게 생각하는 데다 네. 어차피 시간이 두 배로 낭비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이에 계약이 돼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귀찮아. 그쵸. 한 방에 끝내야지. 네. 아까 본 사람 또 없고 네.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기법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걸 먼저 보고 좋은 걸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본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한 것도 있지만 바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두 번 볼 필요도 없고 바로 사무실로 갈 수 있다는 이게 계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막 그냥 계약을 하려고 근데 전화가 와. 그럼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뭐 우리 뭐 무슨 일이 있어. 그럼 그냥 가버린 네. 수가 있어서 바로 해야 되니까 중개 기법뿐 아니고 이거는 이제 영업맨들의 기본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예. 그럼 보통 통상 사람들 그러면 한 세 개 정도일 거예요.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두세 개 정도를 보여야. 왜 그러냐면 이제 비교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봐도 네. 비교를 해줘야 네. 네. 아, 이게 상대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같이 A, B, C가 있었는데 A급이 계약이 됐어요. 그럼 네. B, C가 남았잖아요. 네. B, C가 아니에요. 다시 A, B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B가 네, A가 돼버린 네,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상대적인 원리가. 네. 네. 아, 저는 이거 좀 이제 의아하긴 했는데 뭐 유튜버나 뭐 다른 그런 채널 보면은. 예. 네. 내가 집을 팔 때는 예. 중개소에 가서 살 가격을 예. 물어보고 그렇죠. 또 내가 이제 살 때는 팔 것처럼 해가지고 예. 가격을 파악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 했는데 책에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했더라고요. 예. 왜 그런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네. 일단은 상당히 이제 고수의 기법이에요. 일종의 이제 초보는 뭐 고수라는 표현이 그런데 네. 초보에서 좀 한 단계 나간 기법이죠. 어찌 보면은 네. 그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괜찮은 방법이기는 한데 어찌 보면 뭐 지금도 저도 써먹기도 해요 네. 때로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사람만 알거나 이제 뭐 그랬을 때는 괜찮은 방법이었는데 이미 이제 다 아는 방법이고 네. 그거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는 일단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는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그 정도는 아까 경매 조사하듯이 다 안단 말이죠. 그런 사람 앞에서 네. 정말 이거 응? 이 정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뭐 집을 사러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살 건지 네.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거는 이제
어차피 모든 영업맨들의 이제 공통적인 이제 그 숙제야. 알 수가 없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사러 왔는지 팔러 왔는지 뭐 술을 마시는 몇 병을 마실 건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왜 나왔냐면 그게 이제 한동안은 이제 뭐 이게 고수의 비법이다 해서 막 떠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우스운 얘기죠. 어찌 보면.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실 앞에서는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방법을 써서 잘 되기도 하지만 내가 완전히 진실로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집을 팔아야 돼.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집을 팔아 이제 부동산에 내놓는데 내가 대충 이 사람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장님 이거 시세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이제 10억이라고 예를 들면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10억이라고 하기 전에 이미 인터넷 검색해서 10억이라는 걸 알고 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괜히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나 요즘 바빠가지고 전혀. 그런데 이게 요즘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1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지만 10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계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10억짜리를 10억에 사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깎아야 계약이 되는 게 운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시세는 10억이지만 예를 들면 9억 5천 정도가 시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아까는 몰랐다고 시세를 얘기하더니 네. 뭐 10억인데 왜 9억 5천 밖에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 대부분 그래요. 자기는 시세도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기 뭐 매경 그 자연인 TV 같이 뭐 산 속에서 10년 살다 온 것 같이 얘기해. 제가 요즘 전혀 시세도 모르고요. 우리 집 시세 또 탐색 많은 사람은 동호수도 얘기도 안 해. 네. 얼마나 하냐고 뭐 저쪽 뭐 프로집 아파트 얼마나 이렇게 물어본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자기는 인터넷 다 알고 와서 지금 사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얼마나 좋아. 그렇죠. 맞지. 그게 맞지. 제대로 그러면은 제대로 좀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다 알면서 그걸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치,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아니 자기 집 하는 사람이 시세 모른다는 게 말이나 돼? 그렇지만은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쵸, 네. 아 사장님 그러세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통상 좀 깎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9억 5천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10억 생각하고 왔는데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판다고 하면 9억 5천으로 낮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내가 반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장님 저 집을 살려면은 시세가 10억인데 예를 들면 10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저 집 얼마입니까 시세가 그러면 사는 사람이 오면은 좀 높게 얘기해야죠. 그래야 깎아주면서 계약을 하니까 아니 10억 5천이나 10억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은 반대잖아. 자기는 파는 사람이지만 속이고 와서 파는 지금 살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은 9억 5천을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산다고 하니까 10억이나 10억 5천을 얘기해 주니까 자기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말뿐인 거지. 그렇죠. 실제 거래는 사실상 9억 5천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들어가면 내가 시세를 더 높게 내가 알 수가 있다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 진실되게 나 몇 동 몇 도에 사는데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10억 정도인데 10억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쪽에서 그렇게 아 사장님 시세는 10억인데 요즘 시세가 좀 꺾이잖아요. 사장님 뉴스 봐서 아시잖아요. 9억 5천도 거래될까 말까 합니다.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있잖아. 시세는 10억이고 자 거래를 하려면 9억 5천이고 아닙니다. 요즘 더 힘들어서 9억입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를 한 방에 끝나는 거를 잔머리란 잔머리는 다 굴려가지고 뭐하러 피곤하게 근데 네.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파는 사람이네? 얼굴 어떻게 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고수의 비법이 아니고 그런 거는 한마디로 강의를 팔기 위한 수법이지 결코 고수의 비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자 영어 그냥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지 뭐 무슨 비법이 있어 외우고 하는 거 방법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든 팔든 사면은 산다고 얘기하고 팔면 판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을 했잖아 다 안단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낡은 방법으로 하는 게 오히려 하수인 거예요. 고수의 방법이 하수고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이 얘기하는 게 하수다. 그래서 그냥 전공법 아까 같이
제가 얼마에 팔려고 합니다. 얼마에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좋은 거지.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게 꼼수를 부리다가는 자 기대치가 높아지잖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 시세가 10억인데 사실은 9억 5천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10억 5천에 기대치가 있어. 벌써 네. 1억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분은 좋죠. 네. 자기 집 많이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시간만 가는 거야. 시간만 한 달, 두 달. 그렇지. 그러면 자기가 결국에는 두 달을 손해를 본 거예요. 만약에 하락세다 그러면 이제는 9억에도 못 파는 거예요. 정확한 시세를 알고 판단하는 것과 그냥 거품 낀 걸로 그냥 기분만 좋은 판 그거는 정말 큰 착각이다.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쉬운 말로 전공법으로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사든 팔든 예, 거기에 무슨 꼼수가 필요가 있어요. 예. 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뭐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네. 그 시세를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제 생각에는 네. 실거래가 주고 해보고 그렇죠. 매물 뭐 내고 현재 물건 나와 있는 거 그뿐이야. 중개사한테 가서 네. 솔직하게 내가 알아봤는데 네. 이 정도 거래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다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뭐 특별한 뭐 어디 비법 뭐 이렇게 문제집 그거 문제집을 팔려고 위한 거지 그것도 다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어찌 보면 그렇게도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가 그냥 정답이야. 예. 예. 네. 끝으로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투자 좀 망설이시는 분들께 예. 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세요? 이제 어차피 투자는 똑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들 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 때는 늘상 비싸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상 불안해. 이거는 진리죠.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정말 깡다고 좋은 사람 뭐 그렇게 생각보다 없죠. 그렇죠, 그렇죠. 팔 때는 내가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면 너무 싸게 팔아서 아 내가 정말 이거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가격에 팔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든 팔든 결국에는 이게 투자잖아요. 파는 것도 투자 사는 것도 투자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것만이 투자인 줄 알아요. 나중에 팔아야 결국 수익 실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시장이 결국엔 두 배, 세 배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중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구경꾼들도 있고 네. 아까 같이 막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관중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좀 깊게 가지실 건 뭐냐면 네. 내가 투자를 하는데 파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내가 살 때는 분명히 비싸게 샀는데 사는 사람은 싸게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약간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에서 그래서 투자 타이밍은 살짝 필요는 하죠. 아까 같이 너무 하락세인데 그냥 샀다가는 내가 지금 1, 2억 더 떨어지는데 괜히 살 필요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타이밍을 좀 보고 사면 그 다음부터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부동산은 좀 위험성이 많이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사정과 부동산이 올랐다기보다는 화폐가치 떨어지는 큰 틀이 있어서 부동산은 거의 불패에 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부동산 불패가 아니고 실패였다 그거는 잘못 산 거야. 네. 그러니까 안 사야 될 걸 사거나 네.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 정말 네. 돌 사서 그래요. 돌을 사서. 근데 이제 제가 또 약간 유머적으로 얘기하면 돌도 결국엔 돌산도 필요해. 네. 돌산도 돌대로 팔아먹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 결국엔 시각의 문제. 어떻게 보는 거 어떻게 남과 다른 시선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은 그렇게 쓸모가 다 있는 거다. 그리고 옛날에 그 기획부동산에 막 칼질해서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전체적으로 오르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결국에는 이득을 남기고 파는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특별하게 이 초상승기 그러니까 꼭대기 상투라고 하죠. 그때 잘못 사서 내가 중간에 손해보고 판 거 이외에는 장기 보유로 가면 주식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결국은 부동산은 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건물이 없어져도 재건축까지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거의 불패로 저는 좀 그 보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부돌산이냐 부돈산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산 쪽을 거의 이제 뭐 적극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뭘 사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네.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리고 이제 좀 미래에 좀 맡겨야 되고 그리고 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게 플러스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